솥 김유정 들고 나갈 거라곤 이제 매함지밥과 키조각이 있을 뿐이다. 그 외에도 채랑 그릇이랑 있긴 좀 허나 깨어지고 헐고하여 아무짝에도 못 쓸 것이다. 그나마 들고 나서려면 아내의 눈을 기워야 할 터인데 맞은 쪽에 빤히 앉았으니 꼼짝할 수 없다. 하지만 오늘도 배를 좀 긁어놓으면 성이 뻗쳐서 재물로 부르르 나가버리리라. 아랫목의 근식이는 저녁상을 물린 뒤 두 다리를 세워앉고 그리고 고개를 떨어친 채 묵묵하였다. 왜냐면 묘한 꼬투리가 있음직하면서도 선뜻 생각하지 않는 까닭이었다. 웃방에서 내려오는 냉기로 하여 아랫방까지 몹시 싸늘하다. 가을쯤 치바지를 해두었더라면 좋았으련만 천장에서는 흙방울이 똑똑 떨어지며 찬바람은 새어든다. 헌 옷대기를 들쓰고 앉아 어린아들은 하룻전에서 킹얼거린다. 아내는 이 아이를 얼르며 달래며 부지런히 감자를 구워 먹인다. 그러나 다리를 모로 느리고 사지를 뒤트는 양이 온종일 방아다리에 시달린 몸이라 매우 나른한 맥이었다. 손으로 가끔 입을 막고 연달아 하품만 할 뿐이었다. 한참 지난 후 남편은 고개를 들고 아내의 눈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두터운 입술을 째그리며 바로 대퉁스레이. 아까 낮에 누가 왔다 갔어? 그러자 아내는 면서기 밖에 누가 왔다 갔지요? 하고 심심히 받으며 들떠보도 않는다. 물론 전부터 미뤄오던 호포를 독촉하러 오늘 면서기가 왔던 것을 남편이라고 모르는 바도 아니었다. 자기는 거리에서 먼저 기수체였고 그 때문에 붙잡히면 혼이 뜰까봐 일부러 몸을 피하였다. 마는 어차피 말을 꼴려 하니까. 볼일이 있으면 나를 불러대든지 할 게지 왜 그놈을 방으로 불러들이고 이 야단이야? 하고 눈을 부릅뜨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내는 이 말에 이마를 휙 들더니 눈꼬리 잡은 참 돌아간다. 하, 어이없는 일이라 기가 콕 막힌 모양이었다. 셀쭉해서 턱을 조금 솟치자 그대로 떨어치고 잠자코 아이에게 감자만 먹인다. 이만하면 하고 남편은 다시 한번 헐 말이 있으면 문 밖에서 하든지 방으로까지 끌어들이는 건 다 뭐야? 분을 솟았다. 그제서야 남의 속 모르는 소리 작작하게요. 자기 때문에 말막음 하느라고 욕본 생각은 못하고 아내는 가무잡잡한 얼굴에 핏대를 올렸으나 그러나 표정을 고르잡지 못한다. 얼마를 그렇게 앉았더니 이번에는 남편의 낯을 똑바로 쏘아보며 그지 말고 밤마다 집진짝이라도 삼어서 호포를 갖다 대게유 하다가 좀 사이를 두곤 들릴 듯 말 듯한 혼잣소리가 기집이 좋다기로 그래 집안 물건을 다 드러낸담 하고 여무지게 종알거린다. 뭐 집안 물건을 누가 드러내? 그는 시치미를 딱 대고 제법 천연스리 펄쩍 뛰었다. 그란 속으로는 떡매로 복장이나 얻어맞은 듯 찐하였다. 입대까지 까맣게 모르는 줄만 알았더니 아내는 귀신같이 옛날에 다 안 눈치다. 어젯밤 아내의 속옷과 그젯밤 맷돌짝을 후무려낸 것이 죄다 탈로가 되었구나. 생각하니 불쾌하기가 짝이 없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벼락을 맞으려고. 그는 이렇게 큰 소리를 해보았으나
한 팔로 아이를 끌어다려 젖만 먹일 뿐 젊은 아내는 숫제 받아주지 않았다. 아내는 샘과 분을 못 이겨 무슨 되알진 소리가 터질 듯 질 듯 하면서도 그냥 꾹 참는 모양이었다. 눈을 알로 내려 깔고 쌕쌕 숨소리만 내다가 남편이 또다시 누가 그따위 소리를 해? 그래? 할제야 비로소 입을 여는 것이 제수거머이지 누구누구야? 그래 뭐라고? 들병이와 배 맞았다지 뭘 뭐래? 맷돌하고 내 속것은 술 사 먹으라는 거지요? 남편은 더 뻗치기를 못하고 그만 얼굴이 화끈 달았다. 아내는 좀 살자고 고생을 무릅쓰고 바둥거리는 이 판에 남편이란 골자는 그 속것을 술 사 먹었다면 어느 모로 따져보든 곱지 못한 행실일이라 그는 아내의 시선을 피할 만치 몹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마는 그렇다고 자기의 의지가 꺾인다면 또한 남편 된 도리도 아니었다. 보호도 못하고 애말 소리를 해 그래. 눈깔들이 뭘라고? 하고 변명삼아 목청을 콱 돋았다. 그러나 아무 효력도 보이지 않으면 제대로 양만 점점 오른 뿐이다. 이러다간 본전도 못 건질 걸 알고 말끝을 얼른 돌리어 자기는 뭔데 대낮에 사내놈을 방으로 불러들이고 대관절 둘이 뭐 했더람? 하여 아내를 되숫나 잡았다. 아내는 독살이 송곳 끝처럼 뾰로해져 젖먹이던 아이를 방바닥에 쓸어박고 발딱 일어섰다. 제 공을 모르고 계정만 부리니까 되우 야속한 모양 같다. 찬 방에서 너 좀 자보라는 듯이 천연스레 뒤로 치마꼬리를 여미더니 그대로 살랑살랑 나가버린다. 아이는 또 그대로 요란스레 울어대인다. 눈 위를 밟는 아내의 발자취 소리가 멀리 사라짐을 알자 그는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 방문을 열고 가만히 밖으로 나왔다. 무슨 짓을 하든 볼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는 부엌으로 더듬어 들어가서 우선 성냥을 득 그어대고 두리번거렸다. 짐작했던 대로 그 함지박은 부뚜막 위에서 주인을 우두머니 기다리고 있다. 그 속에 담긴 감자 나부랭이는 그 자리에 쏟아버리고 그리고 나서 번쩍 들고 뒤란으로 나갔다. 앞으로 들고 나갔으면 좋을 테지만 그러다 아내에게 들키면 아주 혼이 난다. 어렵더라도 뒤곁 언덕 위로 올라가서 울타리 밖으로 쿵 하고 안이 던져 넘길 수 없다. 그 다음에가 이게 좀 거북한 일이었다. 하지만 예전 뒤나 보러 나온 듯이 뒷짐을 딱 지고 싸리문께로 나와 유유히 사면을 돌아보면 고만이다. 하얀 눈 위에는 아내가 고대 밟고 간 발자국만이 딩금딩금 남았다. 그는 울타리에 몸을 착 비겨대고 뒤로 돌아서 그 함지박을 집어들자 곧 뺑소니를 놓았다. 근식이는 인가를 피하여 산 기슭으로만 멀찌감치 돌았다. 그러나 함지박은 몸에다 곁으로 착 붙였으니 좀채로 들킬 염려는 없을 것이다. 매우게 쌀쌀한 초승달은 푸른 하늘에 맹그머니 눈을 떴다. 수월이 골을 흘러내리던 시내도 이제는 얼어붙었고 그 빛이 날카롭게 번뜩인다. 그리고 산이며 들, 집, 낯가리, 만물은 겹겹 눈에 잠겨 숨소리조차 내질 않는다. 산길을 빠져서 거리로 나오려 할때 어디에선가 징이 찡찡 울린다. 그 소리가 고적한 밤공기를 은은히 흔들고 하늘 저편으로 사라진다. 그는 가던 다리가 멈칫하여
멍하니 넋을 잃고 섰다. 오늘 밤이 농민회 총회임을 고만 정신이 나빠서 깜빡 잊었던 것이다. 한번 회에 안 가는데 걸전이 오전 뿐만 아니라 공연이 부여까지 안담이 씌우는 것이 이 동리의 전례이었다. 또 경쳤구나 하고 길에서 그는 망설인다. 허나 몸이 아파서 알았다면 그만이겠지. 이쯤 안심도 하여 본다. 그렇지만 어쩐 일인지 그래도 속이 끌밋하였다. 요즘 눈바람은 부닥치는데 조밥꽁댕이를 씹어가며 신장로를 닦는 것은 그리 수월치도 않은 일이었다. 떨면서 그 지랄을 또 하려니 생각만 하여도 짜장, 이에서 신물이 날 뻔하다 만다. 그럼 하루를 편히 쉬고 그걸 또 하느냐? 회에 가서 새 까먹은 소리나마 그 소리를 졸아가며 듣고 앉았느냐? 얼른 딱 정하지를 못하고 그는 거리에서 한 서너 번이나 주춤하였다. 하지만 농민회가 동리의 청년들을 말끔 다 쓸어간 그것만은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니었다. 오늘 밤에는 술집에 가서 저 혼자 들병이를 차지하고 놀 수 있으리라. 그는 선뜻 이렇게 생각하고 부지런히 다리를 재촉하였다. 그리고 술집 가차에 왔을 때에는 기쁠 뿐만 아니오 또한 용기까지 솟아올랐다. 길가에 따로 떨어져서 호젓이 놓인 집이 술집이다. 산모퉁이 옆에 서서 눈에 쌓이어 그 흔적이 긴가민가 하나 달빛에 빗기어 갸름한 꼬리를 달고 있다. 서쪽으로 그림자에 묻히어 대문이 열렸고 그 곁으로 불이 반짝대는 지게문 하나가 있다. 이 방이 즉 개수기가 빌려서 술을 팔고 있다는 방이다. 문을 열고 썩 들어서니 개수기는 일어서며 무척 반긴다. 이게 웬 함지박이지요? 그 태도며 얕은 웃음을 짓는 양이 나달 전 처음 인사할 때와 조금도 변치 않았다. 아마 어젯밤 자기를 보고 사랑한다던 그 말이 알톨 같은 진정이기도 쉽다. 하여튼 정분이란 과연 희한한 물건이로군. 왜 웃어? 어젯밤 술값으로 가져왔는데? 하고 근식이는 말을 받다가 어쩐지 좀 재면쩍었다. 계집이 받아들고서 이리로 뒤척 저리로 뒤척하며 또는 바닥을 두들겨도 보며 이렇게 좋아하는 걸 얼마쯤 보다가 그게 그래봬도 두 장은 훨씬 넘을걸? 마주 싱그레 웃어주었다. 참이지. 개수기의 흥겨운 낯을 보는 것은 그의 행복 전부이었다. 계집은 함지를 들고 안쪽 문으로 나가더니 술상 하나를 곱게 받쳐들고 들어왔다. 돈이 없어서 미안하여 달라지도 않은 술이나 술값은 어찌 되었든지 우선 한잔하란 맥이었다. 막걸리를 화로에 건행만 하여 따라 부며 어서 마시게유 그래야 몸이 풀리유 하더니 손수 입에다 부어까지 준다. 그는 황감하여 얼른 한숨에 쭉 들이켰다. 그리고 한 잔, 두 잔, 석 잔. 개수기는 탐탁히 옆에 붙어앉더니 근식이의 어른 손을 젖가슴에 묻어주며 아이 차, 이렇제? 한다. 떨고서 왔으니까 퍽으나 가여운 모양이었다. 개수기는 얼마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고개를 모로 접으며 난 내일 떠나유 하고 썩 떨어지기 섭섭한 내색을 보인다. 좀 더 있으려 했으나 아까 농민회 회장이 찾아왔다. 동리를 위하여 들병이는 절대로 안 받으니 냉큼 떠나라 했다. 그러나 이 밤이야
어디를 가랴? 내일 아침 밝는 대로 떠나겠노라 했다 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근식이는 그만 낭판이 떨어져서 멍멍하였다. 언제이든 갈 줄은 알았던 게나 이다지도 급작이 서둘 줄은 꿈밖이었다. 자기 혼자서 따로 떨어지면 앞으로 어떻게 살려든가. 개숙이의 말을 들어보면 저에게도 번희는 남편이 있었다 한다. 즉 아랫목에 방금 누워있는 저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다. 술만 처먹고 노름질에다 후딱하면 아내를 두들겨 패고 벌은 푼 돈을 뺏어가며 함으로 해서 당초에 견딜 수가 없어 석 달 전에 갈렸다고 하는 것이다. 그럼 자기와 드러내놓고 살아도 무방한 것이 아닌가? 허나 그런 소리란 차마 이쪽에서 먼저 꺼내기가 어색하였다. 난 그래, 어떻게 살아? 나도 따라갈까? 그럼 그럽시다유. 하고 개숙이는 그 말을 바랐던 듯이 선뜻 받다가 집에 있는 아내는 어떡하지유? 그건 염려 없어. 근식이는 고만 기운이 뻗쳐서 시방부터 개숙이를 얼싸 안고 들먹거린다. 치우기는 별로 힘들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제대로 그냥 내버려만 두면 제가 어디로 가든 말든 할 게니까. 하여튼 이제부터는 개수기를 따라다니면 벌어먹겠구나 하는 새로운 생활만이 기쁠 뿐이다. 내일 밝기 전에 가야 들키지 않을걸? 밤이 야심하여도 회 때문인지 술꾼은 좀체 보이지 않았다. 인젠 안 오려니 단념하고 방문고리를 걸은 뒤 불을 껐다. 그리고 개수기는 멀거니 앉아있는 근식의 팔에 몸을 던지며 한숨을 휴 짓는다. 살림을 하려면 그릇 조각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염려 마라. 내 집에 가서 가져오지. 그는 조금 더 거리낌 없이 그저 선선하였다. 딴은 아내가 잠에 골아지거든. 슬며시 들어가서 이것저것 마음에 드는 대로 후무려오면 그뿐이다. 앞으로 굶주리지 않아도 맘 편히 살려니 생각하니 잠도 안 올 만치 가슴이 들렁들렁하였다. 방은 우풍이 몹시도 세었다. 주인이 그악스러워 구들에 불도 변변히 안 집힌 모양이었다. 까칠한 공석자리에 등을 붙이고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대구 떨었다. 한 구석에 쓸어박혔던 아이가 벼랑간 잠이 깨었다. 킹얼거리며 사이를 파고드려는 걸 어미가 야단을 치니 도로 제자리에 가서 찍소리 없이 누웠다. 매우 훈련 잘 받은 젖먹이였다. 그러나 근식이는 그놈이 생각하면 할수록 되우 싫었다. 우리들이 죽도록 모아놓으면 저놈이 중간에서 써버리겠지. 제 애비 본으로 노름질도 하고 애미를 두들겨 패서 돈도 뺏고 하리라. 그러면 나는 신선노름의 도끼자로 썩는 격으로 헛공만 들이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니 당장에 곧 얼어 죽어도 아깝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 어미의 환심을 서려니깐. 에이, 그놈, 착하기도 하지. 하고 두어 번 그 궁둥이를 안 두덕일 수도 없으리라. 달이 기울어서 지게문을 훤히 밝히게 되었다. 간간 외양간에서 소의 숨쉬는 씩씩 소리가 거푸지게 들려온다. 평화로운 잠자리에 때 아닌 마가 들었다. 뭉태가 와서 낮은 소리로 개수기를 부르며 지게문을 열라고 찌걱거리는 게 아닌가. 전일부터 개수기에게 돈 좀 쓰던 단골이라고 세도가 막 댕댕하다. 근식이는 망할 자식 하고 골피를 찌푸렸다. 마는 개수기가 귓속말로 네, 잠깐 말해 보낼게. 밖에 나가 기다리유. 하면은 속이 좀 든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은 남편을 신뢰하고
하는 통사정이리라. 그는 안문으로 바람같이 나와서 방벽계로 몸을 착 붙여 세우고 가끔 안채를 살펴보았다. 술집 주인이 나오다 이걸 본다면 단박 미친놈이라고 욕을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그저께는 자네 바람 잔뜩 났네 그려. 난 술을 파니 좋긴 하지만 맷돌짝을 들고 나오면 살림 고만둘 터인가? 하고 멀수룩하게 닦이었다. 오늘 들키면 또 무슨 소리를. 근식이는 떨고 있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방문께로 바특이 다가서서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왜냐면 뭉태가 들어오며 오늘도 그놈 왔었나? 하더니 계집이 아니요. 아무도 오늘은 안 왔어요. 하고 시치미를 떼니까 왔겠지 뭘. 그 자식 왜 새바람이 나서 지랄이야? 하고 썩 신퉁그러지게 비웃는다. 여기에서 그놈 그 자식이란 물을 것도 없이 근식이를 가리킵니다. 그는 살이 다 불불 떨렸다. 그뿐 아니라 이 말 저 말 한참을 중언부언 짓거리더니 그 자식 동리에서 내쫓는다던걸? 왜 내쫓아? 아 회는 안 오고 술집에만 박혀 있으니까 그렇지. 이건 멀쩡한 거짓말이다. 회 좀 안 갔기로 내쫓는 경우가 어딨니 망할 자식. 하고 그는 속으로 노하며 은근히 굳세게 쥐인 주먹이 대구 떨렸다. 그만이라면 좋으련만. 그 자식 어찌 못났는지 아내까지 동리로 돌아다니며 미화라고 숭을 보는 걸. 또 거짓말. 아내가 날 어떻게 무서워하는데 그런 소리를 해. 남편을 미화라고? 하고 계집이 호호대고 웃으니까. 그럼 안 그래? 그러고 계수기를 집안 망할 도정년이라고 하던걸. 맷돌도 집어가고 속옷도 집어가고 했다고. 누가 집어가 갖다 주니까 받았지. 하고 계집이 팔짝 뛰는 기색이더니 내가 아나. 근식이 처가 그러니까 나도 말이지. 아내가 서로 그랬기로 그걸 다 꼬드겨 바쳐? 개새끼 같으니. 그 다음엔 들으려고 애를 써도 들을 수 없을 만치 병아리 소리로들 뭐라 뭐라고 짓거린다. 그는 이것도 필경 저와 계수기의 사이가 좋으니까 배가 아파서 이간질 일이라 생각하였다. 그런데 계집도 는실 날실 여의를 받으며 같이 웃는 것이 아닌가. 근식이는 분을 참지 못하여 숨소리도 거칠을 만치 되었다. 마는 그렇다고 뛰어들어가 두들겨줄 형편도 아니오. 어째볼 도리가 없다. 계숙이나 무엇하면 노엽기도 덜 하련만은 그것조차 핀잔 한마디 안 주고 한통 속이 되는 듯하니 야속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그는 노기와 한고로 말미암아 팔짱을 찌르고는 덜덜 떨었다. 농창이 난 버선이라 눈을 밟고 섰으니 뼈끝이 쑤시도록 시렵다. 몸이 괴로워지니 그는 아내의 생각이 머릿속에 문득 떠오른다. 집으로만 가면 따스한 품이 기다리련만 왜 이 고생을 하는지 실로 알고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다시 잘 생각하면 아내 그까짓 건 싫었다. 아리랑 타령 한마디 못하는 병신. 돈 한 푼 못 버는 천치. 하긴 초작에야 물불을 모를 만치 정이 두터웠으나 때가 어느 때이냐. 인제는 다 샀고 말았다. 무사람의 품으로 올마안기며 애쓰거리는 들병이가 말은 천하다 할망정 힘 안 들이고 먹으니 얼마나 부러운가. 침들을 개재에 흘리고 덤벼드는 문놈을 이손 저손으로 마음대로 후물르니
그 호강이 바이 고귀하다 할지라. 그는 설 안에 이까지 딱딱거리도록 몸이 얼어간다. 그러나 집으로 가서 자리 위에 편히 쉴 생각은 조금도 없는 모양 같다. 오직 개수기가 불러들이기만 고대하며 턱살을 받쳐대고 눈이 빠질 지경이었다. 모진 눈보라는 가끔씩 목덜미를 냅다 갈긴다. 그럴 적마다 저고리 동정으로 눈이 날아들며 등줄기가 선뜩선뜩하였다. 근식이는 암만 기다려도 때가 되었으련만 불러들이지를 않는다. 수군거리던 고것조차 끊이고 이제 굵은 숨소리만이 흘러나온다. 그는 저도 모르는 약이 발뿌려서 머리끝까지 바짝 짓뻗었다. 들병이란 더러운 물건이다. 남의 살림을 망쳐놓고 게다 가난한 농군들의 피를 빨아먹는 여우다 하고 매우 쾌쾌히 생각하였다. 이변 그렇게까지 노해서 나갔는데 아내가 지금쯤은 좀 풀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여 본다. 처마 끝에 쌓였던 눈이 푹 하고 땅에 떨어질 때 그때 분명히 그는 집에 가려 하였다. 만일 개수기가 때맞춰 불러들이지만 않았다면 에이 더러운 년 속으로 이렇게 침을 베었고 내보란 듯이 집으로 삑 달아났을지도 모른다. 계집은 한문으로 집게수 얼른 가오. 뭘 이까진 추위. 그럼 잘 가게유. 낭종 또 만납시다. 응. 내 추우로 한번 찾아가지. 뭉태를 이렇게 내뱉자 또 한문으로 가만히 들어오게유 하고 조심히 근식이를 집어들인다. 그는 발바닥에 눈도 털 줄 모르고 감지덕지하여 닝큼 들어서며 우선 얼른 손을 썩썩 문댔다. 밖에서 퍽 추웠지요? 뭘 추워? 그렇지. 하고 그는 만족히 웃으면서 그렇듯 분분하던 아까의 분노를 다 까먹었다. 그 자식, 남 자는데 왜 와서 쌩이질이야? 그러게 말이유. 그런 눈치코치도 없어. 하고 계집은 조금 더 빈틈없이 여전히 탐탁하였다. 그리고 등잔에 불을 다리며 거나하여 쌩글쌩글 웃는다. 자식이 왜 그 뻔세람 거짓말만 술술하고 하며 근식이는 먼저번 뭉태에게 흉 잡혔던 그 되갚음을 안 할 수 없었다. 나도 내가 헛만치만 허겠다 하고 아 그놈 참 병신됐다더니 어떻게 걸어다녀? 왜 병신이 되우? 남의 계집 오입하다가 들켜서 밤새도록 목침으로 두들겨 맞았지. 그래 응치가 끊어졌느니 대리가 부러졌느니 하더니 그래도 곧잘 걸어다니네. 알라리 별일도. 계집은 세상에 없을 일이 다 있단 듯이 눈을 쨔웃하더니 제 계집 좀 보았기로 그렇게 때릴 건 뭐야? 아, 안 그래 그럼? 나라도 당장 그놈을! 하고 근식이는 제 아내가 욕이라도 보는 듯이 기가 올랐으나 그러나 계집이 낯을 찌푸리며 그 뭐 계집이 어디가 떨어지나 그러게? 하고 셀죽이 휘둥그러지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저도 하긴 그렇지 놈이 원체 못나서 그래 하고 얼른 눙치는 게 상책이었다. 내일부터라도 개수기를 따라다니며 먹을 텐데 따는 이것저것을 가리다는 죽도 못 빌어 먹는다. 그보다는 몸이 열파에 난데도 잘 먹을 수만 있다면이야 고만이 아닌가. 그건 그렇다고 어떻게 몽테란 놈의 흉은 그만치 봐야 할 것이다. 그는 담배를 하나 피워 물고 몽테는 본디 돈도 신용도 아무것도 없는 건달이라는 둥 동리에서는 그놈의 말은 고지 안 듣는다는 둥 심지어 남의 집 보리를 훔쳐내다 붙잡혀서
콩밥을 먹었다는 허풍까지 찌며 없는 사실을 한창 늘어놓았다. 그는 이렇게 계집을 얼렁거리다 안말에서 첫 회를 울리는 개명성을 듣고 깜짝 놀랐다. 개동까지는 떠날 차보가 다 되어야 할 것이다. 그는 계집의 뺨을 손으로 문질러보고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온다. 내 집에 좀 갔다 올게. 꼭 기다려. 응? 근식이가 거리로 나올 때에는 초승달은 완전히 넘어갔다. 저 건너 산 밑 국수집에는 아직도 마당의 불이 환하다. 아마 노름꾼들이 모여들어 국수를 눌려먹고 있는 모양이다. 그는 밭둑으로 돌아가며 지금쯤 아내가 집에 돌아와 과연 잠이 들었을지 퍽 궁금하였다. 어쩌면 매함지박 없어진 건 알았을지도 모른다. 제가 들어가면 바가지를 긁으려고 지키고 앉았지나 않을는지. 이렇게 되면 개수귀와의 약속만 깨어질 뿐 아니라 일은 다 글르고 만다. 그는 재물에 다시 약이 올랐다. 계집년이 건방지게 남편의 일을 지키고 앉았고 남편이 하자는 대로 했을 따름이지. 제가 항상 뭔데? 하지만 이 주먹이 들어가 귓배기 한 서너 번만 쥐어박으면 고만이 아닌가?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그는 제 집 쌀이문께로 다가서며 살며시 들어밀었다. 달빛이 없어지니까 부엌 쪽은 캄캄한 것이 아주 절벽이다. 뜰에 깔린 눈의 반영이 있으므로 그런대로 그저 할만하다 생각하였다. 그러나 우선 봉당 위로 올라가서 방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문풍지도 울듯한 깊은 숨소리. 입을 벌리고 곁에서 코를 골아대는 아내를 일상 체크했더니 이런 때에 덕볼 줄은 실로 뜻하지 않았다. 저런 코소리면 사지를 묶어가도 모를 만치 고라졌을 게니까. 그제서야 마음을 놓고 허리를 굽히고 그리고 꼭 도둑같이 밭을 저겨 디디며 부엌으로 들어섰다. 첫째, 살림을 시작하려면 밥은 먹어야 할 테니까 솥이 필요하다. 손으로 더듬더듬 찾아서 솥뚜껑을 한 옆에 벗겨놓자 부뚜막에 한 다리를 얹고 두 손으로 솥전을 잔뜩 움켜잡았다. 이제는 잡아당기기만 하면 쑥 뽑힐 게니까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 솥이 생각하면 4년 전 아내를 맞아들일 때 행복을 계약하던 솥이었다. 그 어느 날인가 읍에서 사서 둘러매고 올 때는 무척 기뻤다. 때가 지나도록 아내가 뭔지 생각하고 모르다가 이제야 알고 보니 따는 훌륭한 보물이다. 이 솥에서 둘이 밥을 지어먹고 한평생 같이 살려니 하니 세상이 모두 제 것 같다. 솥 사왔지? 이렇게 집에 와 내려놓으니 아내도 뛰어나와 짐을 끌으며 아니, 그 솥 이뻐이 얼마 주었수? 하고 기뻐하였다. 번인 1원 40전을 달라는 걸 억지로 깎아서 1원 30전에 떼왔는 걸 하고 저니까 깎았다는 우세를 뽐내니 참 싸게 샀수. 그러나 더 좀 깎았으면 좋았지. 그리고 아내는 솥을 두들겨보고 불빛에 비춰보고 하였다. 그래도 밑바닥에 구멍이 뚫렸을지 모름으로 물을 부어보다가 아, 이보게, 새네 새, 일 어쩌나? 뭐 어디? 그는 솥을 받아들고 눈이 휘둥그레서 보다가 글쎄, 이놈의 솥이 새질 않나? 하고 얼마를 살펴보고 난 뒤에야 새는 게 아니고 전으로 물이 검 흐르는 것을 알았다. 숙맥도 참 많어이. 이게 새는 거야? 겉으로 물이 흘렀지. 참 그렇군.
둘이들 이렇게 행복스러이 웃고 즐기던 그 소시였다. 그러나 예측하였던 달가운 꿈은 몇 달이었고 툭 하면 굶고 지질이 고생만 하였다. 인제는 마땅히 다른 데로 옮겨야 할 것이다. 그는 조금 더 서슴없이 솥을 쑥 뽑아 한 길 채 내려놓고 또 그 다음 걸 찾았다. 근식이는 어두운 벽 한복판에 서서 뒤급한 사람처럼 허둥지둥 매인다. 그렇다고 무엇을 찾는 것도 아니오. 뽑아놓은 솥을 집는 것도 아니다. 무엇을 가져가야 할는지. 실은 가져갈 그릇도 없거니와 첫째 생각이 안 나서이다. 올 때에는 그렇게도 여러 가지가 생각나더니 실상 와 닥치니까 어리둥절하다. 얼마 뒤에야. 옳지. 이런 망할 정신 보래. 그는 잊었던 생각을 겨우 깨치고 벽에 걸린 바구니를 떼들고 뒤적거린다. 그 속에는 달아 일그러진 수저가 세 자루, 길고 짧고 몸 고르지 못한 젓가락이 너댐매 있었다. 그 중에서 아들 덕이 먹을 수저 한 개만 남기고는 모집어서 꿰춤에 꾹 꽂았다. 그리고 더 가져가랴 하니 생각은 부족한 것이 아니로되 그릇이 마뜩치 않다. 가령 밥사발, 바가지, 종지. 방에는 앞으로 둘이 덮고 자지 않으면 안 될 이불이 한 채 있다마는 방금 아내가 잔뜩 끌어안고 매댁질을 치고 있을 게니 이건 오매부득이다. 또 운목 구석에 한 너댓대 남은 좁쌀자루도 있지 않느냐. 하지만 이게 다 이를 벗내는 생각이다. 그는 좀 미진하나마 손만 들고는 그대로 그림자와 같이 나와버렸다. 그의 집은 수월이골 꼬리에 달린 막바지였다. 양쪽 산에 찌어 시내가에 집은 얹혔고 늘 쓸쓸하였다. 마을 복판에 일이라도 있어 돌이 깔린 시내길을 여기서 오르내리자면 적잖이 애를 씌웠다. 그러나 이제로는 그런 고생을 더 하자 하여도 좀채 없을 것이다. 고생도 하직을 하지 하니 귀엽고도 일변 안타까운 생각이 없을 수 없다. 그는 살던 저 집을 뒤서너 번 돌아다 보고 그리고 술집으로 휑하게 달려갔다. 방에 불은 아직도 켜 있었다. 근식이는 허둥지둥 지게문을 열고 뛰어들며 어 추워 하고 커다랗게 몸서리를 쳤다. 어서 들어오. 난 안 오는 줄 알았지. 개숙이는 어리삥삥한 웃음을 띄우고 그리고 몹시 반색했다. 아마 그동안 자지도 않은 듯 보재기에 아이 기저귀를 챙기며 일변 쪽을 고쳐 끼기도 하고 떠날 준비에 서성서성하고 있다. 안 오긴 왜 안 와? 글쎄 말이유. 안 오면 누군 가만둘 줄 아나? 경을 이렇게 쳐주지. 하고 그 팔을 잡아서 꼬집다가 아고파 하고 근식이가 응석을 부리며 덤비니 여보기유 참 짐은 어떡하지유? 뭘 어떻게? 아니 언제 쌀려느냐 말이지요. 하고 뭘 한참 속으로 생각한다. 진시 싸놨다가 권하거든 곧 떠납시다유. 근식이도 거기에 동감하고 계집의 의견대로 짐을 댕그머니 묶어놓았다. 짐이라야 솥, 맷돌, 매함지박, 옷보따리, 게다 술값으로 받아들인 쌀 몇 돼, 좁쌀 몇 돼. 먼동이 트는 대로 짊어만 메면 되도록 짐은 아주 간단하였다. 만약 아침에 주젓거리다간 우선 술집 주인에게 발각이 될 게고 따라서 동리에 소문이 퍼진다. 그뿐 아니라 아내가 쫓아온다면 팔자는 못 고치고 모양만 창피할 것이 아닌가. 떠날 차보가 다 되자 그는 자리에 누워 날 새기를 기다렸다.
시방이라도 떠날 생각은 간절하나 산골에서 짐승을 만나면 귀신이 되기 쉽다. 하지만 술집의 심은 다 되었다니까 인사도 말고 개동까지 지는 슬며시 달아나야 할 것이다. 그는 몸을 덜덜 떨어가며 얼른 동살이 잡혀야 할 텐데 그러다 어느 결에 잠이 깜빡 들었다. 그것은 어느 때쯤이나 되었는지 모른다. 어깨가 으쓱하고 찬 기운이 수가마로 새드는 듯이 속이 떨려서 번쩍 깨었다. 허나 실상은 그런 것도 아니오. 아이가 킹킹거리며 머리 위로 대고 기어올라서 눈에 띄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귀찮아서 손으로 아이를 밀어내리고 또 밀어내리고 하였다. 그러나 세 번째 밀어내리고자 손이 이마 위로 올라갈째 실로 알지 못할 일이다. 등 뒤 운목 쪽에서 이리 온 아빠 여기 있다 하고 귀설은 음성이 들리지 않는가. 걸걸하고 우람한 그 목소리. 근식이는 이게 꿈이 아닌가 하여 정신을 가만히 가다듬고 눈을 떴다 감았다 하였다. 그렇다고 몸을 삐끗하는 것도 아니오. 숨소리를 제법 크게 내는 것도 아니오. 가슴 속에서 한갓 염통만이 펄떡펄떡 뛸 뿐이다. 앞만 보아도 이것이 꿈은 아닐 듯 싶다. 어두운 방, 앞에 놓은 개수기, 킹킹거리는 어린애, 걸걸한 목소리는 또 들린다. 이리 와, 아빠 여기 있다니깐. 아이의 아빠이면 필요않고 내던진 본 남편이 결기를 먹고 따라왔음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내의 부정을 현장에서 맞닥뜨린 남편의 분노이면 내 남직 없이 다 일반 일이라. 분 김에 낯이라도 들어 찍으면 그대로 찍소리도 못하고 죽을 밖에 별 도리 없다. 확실히 이게 꿈이어야 할 터인데 꿈은 아니니 근식이는 얼른 몸에서 땀이 다 솟을 만치 속이 답답하였다. 꼿꼿 하여진 등살은 그만두고 발가락 하나 꼼짝 못하는 것이 속으로 인젠 참으로 죽나 보다 하고 거진 산송장이 되었다. 물론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하고 드립다 애를 짜도 본다. 그러나 결국에는 개수기를 깨우면 일이 좀 필까 하고 손가락으로 그 배를 넌지시 쿡쿡 찔러도 보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네 번째는 배에 창이 나라고 힘을 들이어 찔렀다. 마는 개수기는 깨기는 새로 그의 허리를 더 잔뜩 끌어안고 코골기에 세상만 모른다. 그는 더욱 진땀만 흘렀다. 남편이 어청어청 등 뒤로 걸어오는 듯 하더니 아이를 번쩍 들어앉는 모양이다. 이놈아, 왜 성가시게 굴어? 이렇게 아이를 꾸짖고 어여들 편히 자게유? 하고 쾌히 선심을 쓰고 운목으로 도로 내려간다. 그 태도며 그 말씨가 매우 맘새 좋아 보였다. 마는 근식이에게는 이것이 도리어 견딜 수 없을 만치 살을 저미는 듯 하였다. 이렇게 되면 이왕 죽을 바에야 얼른 죽이기나 바라는 것이 다만 하나 남은 소원일지도 모른다. 개수기는 얼마 후에야 꾸물꾸물하며 겨우 몸을 떠들었다. 어서 떠나야지 하고 두 손등으로 잔 눈을 부비다가 온목을 내려다보고는 몹시 경풍을 한다. 그리고 고개를 접더니 입을 꼭 봉하고는 잠잠히 있을 뿐이다. 이런 동안에 날은 아주 활짝 밝았다. 안 부엌에선 솥을 가시는 소리가 시끄러이 들려온다. 주인은 기침을 하더니 찌걱거리며 대문을 여는 모양이었다. 근식이는 이래도 죽긴 일반, 저래도 죽긴 일반이라 생각하였다. 참다 못하여 저도 따라 일어나 웅크리고 앉으며 어찌 될 겐가 또다시 처분만 기다렸다. 그런 중에도 곁눈으로 흘끼 살펴보니 키가 커다란 한 놈이 책상다리에 아이를 안고서 운목에 앉아있다.
감때는 그리 사납지 않으나 암기 좀 있어 보이는 듯한 그 낯짝이 넉히 사람께나 잡을 듯하다. 떠나지들. 남편은 이렇게 제법 재촉하며 자가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마치 제가 주장하여 둘을 데리고 먼 길이나 떠나는 듯 싶다. 아이를 개수기에게 내맡기더니 근식이를 향하여 여보기유, 일어나서 이 짐 좀 지워주게유 하고 손을 빈다. 근식이는 잠시 얼뚤하여 그 얼굴은 멍이 쳐다봤으나 그러나 허란 대로 안 할 수도 없다. 살려주는 것만 다행으로 여기고 본신은 제가 질 짐이로 돼 부축하여 그 등에 잘 지워주었다. 솥, 맷돌, 함지박, 보따리들을 한데 묶은 것이니 무겁기도 조히 무거울 게다. 허나 남편은 조금도 힘드는 기색을 보이기는커녕 아주 홀가분한 몸으로 덜렁덜렁 밖을 향하여 나선다. 아내는 남편의 부무대로 아이는 포대기에 들싸서 등에 업었다. 그리고 입속으로 뭐라는 소리인지 종알종알하더니 저도 따라 나선다. 근식이는 얼빠진 사람처럼 서서 웬 영문을 모른다. 한참, 그러나 대체 어떻게 되는 겐지 그들이 하는 양이나 보려고 그도 슬슬 뒤묻었다. 아침 공기는 뼈끝이 다 쑤시도록 더욱 매섭다. 바람은 지면에 눈을 품어다간 얼굴에 품고 또 품고 하였다. 그들은 산모퉁이를 꼽들어 펀한 언덕길로 성큼성큼 내린다. 아내를 앞에 세우고 길을 찾으며 일변 남편은 뒤에 우뚝 서 있는 근식이를 돌아보고 왜 섰수? 어서 같이 갑시다유 하고 동행하기를 간절히 권하였다. 그러나 근식이는 아무 대답 없고 다만 우두커니 섰을 뿐이다. 이때 산모퉁이 옆길에서 두 주먹을 흔들며 헐레벌떡 달겨드는 것이 근식이의 아내이었다. 일은 벌어졌으나 말을 하기에는 너무도 기가 찼다. 얼굴이 새빨개지며 눈에 눈물이 불현듯 고이더니 왜 나무의 솥을 빼가는 거야? 하고 대뜸 계집에게로 달라붙는다. 계집은 비녀 쪽을 잡아채는 바람에 뒤로 몸이 주춤하였다. 그리고 고개만을 겨우 돌리어 누가 빼갔어? 하다가 그럼 저 솥이 누꺼야? 누꺼 내 알아? 갖다 주니까 가져가지 하고 근식이 처만 못하지 않게 독살이 올라 소리를 지른다. 동리 사람들은 잔 눈을 부비며 하나 둘 구경을 나온다. 먹질이 떨어져서 서로들 붙고 떨어지고 저게 근식이네 솥인가? 글쎄 설마 나무의 솥을 빼갈라고 갖다 줬다니까 근식이가 빼온 게지 이렇게 수근숙덕. 아니야 아니야. 근식이는 아내를 뜯어말리며 두 벌이 확확 달았다. 마는 아내는 남편에게 한 팔을 끄들린 채 그대로 몸부림을 함 여전히 대들라고 든다. 그리고 목이 찢어지라고 왜 나무 솥을 빼가는 거야 이 도둑년아 하고 연해 발악을 친다. 그렇지만은 질병이 두 내외는 금세 귀가 먹었는지 하나는 짐을 하나는 아이를 둘러업은 채 언덕으로 유유히 내려가며 한번 돌아다 보는 법도 없다. 아내는 분에 북받치어 고만 눈 위에 털썩 주저앉으며 체면 모르고 울음을 놓는다. 근식이는 구경꾼 쪽으로 시선을 흘깃거리며 쓴 입맛만 다실 따름. 종국에는 두 손으로 눈 위의 아내를 잡아 일으키며 거반 울상이 되었다. 아니야, 글쎄, 우리 것이 아니라니깐 그러네, 참. 재밌게 들으셨나요? 어떠셨나요? 저 곤란한 상황에서 근식이가 과연
어떻게 해명을 했을지가 참 궁금해서 다 읽고 나서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명을 어떻게든 하고 아내와 같이 잘 살았겠지요? 그 일을 계기로 정신을 차리고 착실히 좋은 사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유정의 소설 읽어드렸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Mat Roald Dahl. 그날 밤 런던의 마이크 스코필드의 집에 마련된 저녁 식사 자리에는 여섯 명이 모였다. 마이크 부부와 딸, 우리 부부, 그리고 리처드 프랏이라는 이름의 남자. 리처드 프랏은 유명한 미식가였다. 그는 식도락가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모임의 회장으로 매달 혼자서 음식과 포도주에 관한 작은 책자를 만들어 회원들에게 돌렸다. 화려한 요리와 진귀한 포도주가 나오는 식사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미각이 상할까봐 담배는 피우지 않았다. 포도주 이야기를 할 때면 마치 살아있는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이런 묘한 습관은 약간 우스꽝스럽게 느껴지기도 했다. 조신한 포도주로군. 약간 수줍어하고 망설이는 듯하지만 어쨌든 조신해. 그런 식이었다. 또는 명랑한 포도주로구만. 자비롭고 명랑해. 외설적인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명랑해. 나는 전에도 두 번 마이크의 집에서 리처드 프락과 합석하여 저녁을 먹은 적이 있었다. 두 번 다 마이크 부부는 각별히 노력하여 이 유명한 미식가를 위한 특별한 음식을 내놓았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성대한 잔치상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높은 촛대, 노란 장미, 여기저기 눈에 띄는 반짝거리는 은식기, 사람마다 포도주 잔 3개씩, 무엇보다도 부엌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구운 고기 냄새 때문에 입에 침이 고였다. 자리에 앉아있자니 리처드 프랏이 이 집에 올 때마다 마이크와 보르도산 붉은 포도주의 일종인 클라레의 품종과 연도를 알아맞히는 내기를 했다는 기억이 났다. 프랏은 좋은 해에 나온 것이기만 하다면 맞추기가 어렵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마이크는 문제로 나오는 포도주 한 상자를 내기에 걸었다. 프랏은 내기를 받아들였고 두 번 다 이겼다. 오늘 밤에도 똑같은 내기가 이루어질 게 틀림없었다. 마이크는 미식가가 알아맞힐 수 있을 만큼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내기에 질 용의가 있었고 근엄한 얼굴로 내색은 하지 않지만 프랏은 프랏대로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는 데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식사는 버터로 바삭바삭하게 구운 뱅어에 모젤 포도주를 곁들여 시작했다. 마이크가 일어서서 포도주를 직접 따랐다. 그가 다시 자리에 앉았을 때 나는 그의 눈길이 리처드 프랏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내가 상표를 읽을 수 있도록 포도주병을 내 앞에 놓았다. 상표에는 가이어슬라이 올리그스베르크 1945
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나에게 몸을 기울이더니 가이어슬라이는 모젤이 아주 작은 마을이며 독일 외부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고 작은 소리로 귀뜸해 주었다. 이어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는 특별한 것이며 그 원료가 되는 포도의 수확량이 워낙 적어 외부인은 그 포도주를 얻기가 힘들다고 덧붙였다. 마이크가 지난 여름에 직접 가이어 슬라이에 가서 간신히 수십 병을 구해왔다는 이야기였다. 이 나라에서 현재 이 포도주를 가진 사람은 나밖에 없을 겁니다. 마이크가 말했다. 그는 다시 리처드 프라 쪽을 흘낏 보았다. 마이크는 큰 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이것은 모젤 근처에서 나는 훌륭한 것이지요. 클라레를 마시기 전에 내놓을 만한 완벽한 포도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 대신 라인의 포도주를 내놓습니다만 그건 그 사람들이 더 나은 포도주를 모르기 때문일 뿐입니다. 라인의 포도주는 클라레의 섬세한 맛을 죽여버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클라레 전에 라인의 포도주를 내놓는 것은 야만적인 짓입니다. 하지만 모젤산이라면... 아, 모젤산이야말로 이 자리에 딱 맞는 것이지요. 마이크 스코필드는 부침성 있는 중년 남자로 직업은 증권 중개인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바닥에서 하는 말로 런던 증권거래소의 회원으로 다른 업자와의 매매를 통해 거래를 원활하게 해주는 사람인 조버였다. 그런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는 자신이 그런 조그만 재주로 그렇게 많은 돈을 번다는 사실에 스스로 약간 어리둥절해야 하는 것 같았다. 어쩌면 창피해야 하는 것 같기도 했다. 그는 속으로는 사실 자신이 막권 영업자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상냥하고 품위가 넘치지만 까놓고 보면 파렴치한 막권업자에 불과한 사람. 그는 자기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문학이나 미술적 취향을 개발하고 그림, 음악, 책 같은 것들을 수집하는 등 교양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라인산 포도주와 모젤산 포도주에 대한 이런 작은 설교 역시 바로 그런 것, 즉 그가 추구하는 교양의 일부였다. 매혹적이고 귀여운 포도주라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마이크가 말했다. 그는 여전히 리처드 프라스를 지켜보고 있었으며 뱅어를 먹으려고 고개를 숙일 때마다 식탁 건너편을 슬쩍슬쩍 훔쳐보는 것도 눈에 띄었다. 물론 나는 마이크의 기대감을 손으로 만지듯이 느낄 수 있었다. 그는 프라시 처음 포도주를 입에 대고 이어 잔에서 고개를 들면서 기쁨과 놀라움, 심지어는 경이감이 섞인 웃음을 짓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 품평회가 벌어질 것이고 마이크는 그때 프라세게 가이어 슬라이 마을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었다. 그러나 리처드 프라스는 포도주를 맛보지 않았다. 그는 마이크의 18살 난 딸 루이즈와 이야기를 하는데 몰두해 있었다. 그는 루이즈를 향해 반쯤 고개를 돌린 채 연신 웃음을 짓고 있었다. 파리의 어떤 레스토랑 주방장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았다. 프라스는 말을 하면서 점점 루이즈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이야기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녀와 몸이 부딪힐 정도였다.
가위 없은 처녀는 가능한 한 그로부터 몸을 멀리 떼면서 정중하게, 아니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얼굴이 아니라 야회복의 맨 끝에 달린 단추를 보고 있었다. 우리가 생선을 다 먹자. 하녀가 돌아다니며 접시를 치웠다. 하녀는 프라색에 다가갔다가 그가 음식에 손을 안 댔다는 것을 알고 주춤했다. 프라또, 하녀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손을 저어 하녀를 물리치더니 대화를 중단하고 빠르게 먹기 시작했다. 그는 잽싸게 포크를 놀려 갈색의 작고 파삭파삭한 생선을 입안에 집어넣었다. 마침내 생선을 다 먹자 프랏은 잔으로 손을 뻗더니 짧게 두 번 잔을 기울여 포도주를 목구멍에 털어놓고는 즉시 고개를 돌려 루이즈 스코필드와 중단되었던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다. 마이크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나는 그가 들뜬 마음을 간신히 억누르고 가만히 앉아 손님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둥그스름하고 유쾌해 보이는 얼굴이 지금은 약간 늘어지고 처진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러나 그는 계속 자제하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곧 하녀가 나오더니 두 번째 요리를 내놓았다. 이번에는 큼지막하게 구운 쇠고기였다. 그녀가 쇠고기를 마이크 앞의 식탁에 갖다 놓자 마이크는 일어서서 고기를 아주 얇게 잘라내 접시에 살며시 얹었고 하녀는 그 접시를 손님들에게 날랐다. 마이크는 자기 것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의 고기를 다 자르자 칼을 내려놓더니 두 손으로 식탁 가장자리를 잡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자, 그는 입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었지만 눈으로는 리처드 프랏을 보고 있었다. 자, 이제 클라레를 마실 시간이로군요.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가서 클라레를 가져와야 하거든요. 가서 가져온다고요? 마이크, 그게 어딨는데요? 내가 물었다. 내 서재에 있지요. 코르크를 빼 숨을 쉬게 해두었습니다. 왜 서재에 둔 겁니까? 물론 실온에서 보관하기 위해서이지요. 그곳에 24시간 놔두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서재입니까? 그곳이 이 집에서 최고거든요. 리처드가 지난번에 왔을 때 그것을 가장 좋은 장소로 추천해 주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나오자 프랏은 고개를 돌렸다. 그렇죠? 마이크가 물었다. 그렇소. 프랏은 엄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그 말이 맞소. 지금 클라레는 내 서재의 녹색 서류장 위에 있습니다. 마이크가 말을 받더니 덧붙였다. 그곳이 우리가 선택한 장소지요. 외풍이 들지 않고 온도가 균일한 곳입니다. 그럼 잠시 실례를 하겠습니다. 금방 가져오지요. 마이크는 가지고 놀 수 있는 포도주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자 활기를 되찾은 듯했다. 그는 얼른 문 밖으로 나가더니 잠시 후 나갈 때보다 천천히 조심스런 발걸음으로 돌아왔다. 두 손에 든 포도주 바구니 안에 검은 병이 누워 있었다. 상표가 있는 쪽은 눈에 보이지 않도록 아래로 돌려놓았다. 자, 마이클은 식탁으로 다가오며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이건 어떻습니까, 리처드? 이건 절대 이름을 맞추지 못할걸요? 리처드 프랏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마이크를 쳐다보았다. 이윽고 그의 눈은 작은 고리버들 세공 바구니 안에 놓인 병으로 내려갔다. 그는 눈썹을 치켜올렸다. 아치 모양을 그린 눈썹에서 거만함이 약간 느껴졌다. 동시에 촉촉한 아랫입술이 밖으로 튀어나왔는데 그 갑작스러운 동작은 오만하면서도 추해 보였다. 이건 절대 못 맞출 겁니다. 절대로. 마이크가 말했다. 클라레요? 리처드 프랏이 생색을 내는 표정으로 물었다. 물론이지요. 그렇다면 작은 포도밭에서 나온 것이겠군. 그럴 수도 있죠, 리처드.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도는 좋겠지요? 좋은 해에 나온 것이겠죠? 네, 그건 보장합니다. 그럼 그렇게 어렵지 않겠는걸? 리처드 프랏은 아주 따분하다는 표정으로 느릿느릿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의 길게 느리는 말투와 권태의 표정에 뭔가 이상한 것이 있다고 느꼈다. 그의 미간에 왠지 사악한 느낌을 주는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듯했다. 그의 자세와 열중한 듯한 표정도 무지 불편하게 느껴졌다. 이건 정말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이번 것은 내기를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마이크가 말했다. 그래요? 왜? 이번에도 눈썹이 천천히 아치를 그리면서 그 싸늘하면서도 열중한 듯한 표정이 나타났다. 어렵기 때문이죠. 그건 나를 칭찬하는 말로는 들리지 않는데. 그럴 리가요. 원하신다면 저야 기꺼이 내기를 하지요. 그걸 맞추는 건 그리 어려울 것 같지 않소. 내기를 하고 싶다는 말씀입니까? 얼마든지 내기를 하지. 리처드 프랏이 말했다. 그럼 좋습니다. 평상시대로 하지요. 이 포도주 한 상자 내기입니다. 내가 그걸 맞추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군. 그렇죠? 신뢰를 범하고자 하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마이크는 정중한 태도를 보이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었지만 프랏은 굳이 이런 내기 자체에 대한 경멸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다음 질문은 묘하게도 그가 이 일에 약간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판돈을 올리고 싶소? 아니요, 리차드. 한 상자면 많은 거지요. 쉰 상자를 걸고 싶소? 그건 바보 같은 짓이지요. 마이크는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고리버들 세공 바구니를 조심스럽게 든 채 식탁 상석의 자기 의자 뒤편에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그의 콧구멍 주위에 흰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입은 꼭 다물고 있었다. 프랏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늘어지듯이 앉아 마이크를 쳐다보고 있었다. 눈썹은 치켜올렸지만 눈은 반쯤 감고 있었으며 입가에는 흐릿하게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나는 이 사람의 얼굴에서 다시 무언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보았다. 아니, 보았다고 생각했다. 집중으로 인해 생긴 미간의 어둠. 그리고 그의 두 눈에 그 눈의 정중한 새까만 곳에 감추어진 빈틈없다는 느낌을 주는 느리고 작은 불꽃. 그러니까 판돈을 올리고 싶지 않다는 거요?
저로 말한다면야 전혀 상관이 없죠. 저야 원하시는 대로 뭐든지 걸 수 있습니다. 마이크가 말했다. 세 여자와 나는 가만히 앉아 두 남자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이크의 부인은 슬슬 화가 나는 듯했다. 부인은 당장이라도 끼어들어 뜯어 말릴 태세였다. 구운 쇠고기는 우리 앞에 놓인 채 느릿느릿 김을 뿜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든지 걸겠다 이 말이오?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저는 젠장, 원하시는 대로 뭐든지 건다니까요. 지금 문제 삼으시는 게 그것이라면 말입니다. 만 파운드라도? 물론이지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입니다. 이제 마이크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풀앗이 부를 만한 액수 정도라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내기에 걸지를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거요? 프라시 다시 물었다.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다시 정적이 흘렀다. 프라스는 천천히 식탁을 둘러보았다. 처음에는 나, 이어 세 여자를 차례로 훑어보았다. 마치 우리가 마이크가 한 제안의 증인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 같았다. 마이크, 스코필드 부인이 입을 열었다. 마이크, 이 말도 안 되는 짓 좀 그만두고 식사나 해요. 음식이 식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닙니다. 프라시 높낮이가 없는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작은 내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녀가 야채 접시를 든 채 뒤쪽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앞으로 나올지 말지 망설이고 있었다. 프라시 말을 이었다. 그럼 줬소. 스코필드 씨가 걸었으면 하는 것을 말하겠소. 좋습니다. 말씀해 보시지요. 마이크는 약간 무모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뭘 걸자고 하시든 말입니다. 프라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그의 양쪽 입꼬리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마이크를 빤히 바라보면서 느릿느릿 말했다. 따님을 나에게 아내로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면 좋겠소. 루이즈 스코필드가 흠칫 놀랐다. 뭐예요? 루이즈가 소리치고 있었다. 안 돼. 웃기지도 않아. 보세요, 아버지. 이런 장난은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그녀의 어머니가 말을 받았다. 얘야, 이분들은 지금 농담을 하시는 거야. 농담이 아닙니다. 리처드 프라시 말했다. 말도 안 됩니다. 마이크가 말했다. 그는 다시 평정을 잃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걸겠다고 하지 않았소? 그건 돈 얘기였죠. 돈이라고 하지는 않았잖소.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돈이라고 말을 안 했는지 모르겠구먼. 어쨌든 줬소. 제안을 거두겠다면 거두시오. 나야 아무런 상관없으니까. 제 쪽에서 제안을 거둔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어차피 내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은 거기 해당하는 것을 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선생님한테도 딸이 없으니 내 딸과 맞먹는 것을 걸 수가 없지요. 설사 있다 해도 내가 선생님 딸과 결혼할 리도 없고요. 그 말을 들으니 반갑네요, 여보. 부인이 말했다. 나는 스코필드 씨가 원하는 거면 뭐든지 걸겠소. 예를 들어 내 집이라도. 내 집은 어떻소?
프라시 말했다. 어느 집 말씀입니까? 마이크가 물었다. 그는 농담을 하고 있었다. 시골 별장 말이오. 왜? 또 하나도 함께 거시지 않고. 좋소. 그러고 싶다면야. 두 집 다 걸겠소. 순간 마이크가 입을 다물었다. 마이크는 앞으로 한 걸음 나서더니 병이 든 바구니를 가만히 탁자에 내려놓았다. 그는 소금 그릇을 한쪽으로 치우고 이어 후추를 치웠다. 그는 칼을 집어들더니 잠시 칼날을 묵묵히 들여다보다가 내려놓았다. 그의 딸 역시 아버지가 입을 다문 것을 의식하고 있었다. 뭐예요, 아버지? 그녀가 소리치더니 말을 이었다.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창피해서 말하기도 그러네. 저를 가지고 내 얘기니 뭐니 하는 건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럼 당연하지. 어머니가 말을 덧붙였다. 당장 그만둬요, 마이크. 앉아서 식사나 해요. 마이크는 그녀를 무시했다. 그는 딸을 건너다 보더니 웃음을 지었다. 아끼는 딸을 보호하는 아버지다운 느릿느릿한 웃음이었다. 그러나 갑자기 그의 눈에서 승리의 빛이 반짝거렸다. 있잖냐? 마이크가 웃음을 지으며 말하고 있었다. 있잖냐, 루이즈? 이건 좀 생각을 해볼 문제야. 그만하세요, 아버지. 듣고 싶지도 않아요, 참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긴 처음 들어봐. 아니다, 얘야. 진지하게 하는 말이야. 잠깐만 내가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봐. 듣고 싶지 않다니까요. 루이즈, 제발. 이건 이런 거야. 여기 리처드는 우리한테 진지한 내기를 제안했어. 이 내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리처드이지 내가 아니야. 만일 리처드가 지면 상당한 재산을 내놓아야 해. 아, 잠깐만, 얘야. 내 말 마저 들어봐. 핵심은 이거야. 리처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야. 리처드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이런 일을 아주 잘 알아. 전문가들은 말이다. 클라레 맛을 볼 때 그것이 라피트나 라투르처럼 유명하고 훌륭한 포도주가 아닐 경우에는 어떤 일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포도밭을 맞출 수밖에 없어. 물론 포도주가 보르도의 어느 지역에서 나왔느냐는 이야기할 수 있지. 생테 밀리옹이냐, 포메롤이냐, 그라브냐, 메도크냐. 하지만 각 지역에도 코민들, 즉 작은 행정 단위들이 몇 개씩 있어. 그리고 이 행정 단위 밑에는 작은 포도밭들이 수도 없이, 정말 수도 없이 많아. 한 사람이 맛과 냄새만으로 그 포도밭들을 다 구별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솔직히 말하면 여기 지금 내가 가지고 온 이 포도주는 작은 포도밭에서 나온 건데 그 주인은 또 작은 포도밭이 뺑 둘러싸고 있어. 리처드는 절대 알아내지 못해. 불가능한 일이야. 그렇게 자신할 수는 없잖아요. 딸이 말했다. 장담할 수 있어. 내 입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난 이 포도주에 대해서라면 꽤 알고 있는 사람이야. 어쨌든 하늘을 두고 말하는데, 얘야, 나는 내 앱이다. 내가 너한테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일을 시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겠지. 그렇지? 나는 네가 돈을
좀 벌게 해주려는 것뿐이야. 마이크! 그의 아내가 날카로운 목소리를 끼워넣더니 말을 이었다. 그만해요, 마이크. 제발. 마이크는 다시 그녀를 무시하고 딸을 향해 말했다. 내가 이 내기를 받아들인다면 너는 10분 안에 커다란 집 두 채를 가질 수 있어. 하지만 저는 커다란 집 두 채가 필요 없어요, 아버지. 그럼 팔아버려. 이 자리에서 도로 팔아버려.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해 주마. 한 가지 생각만 해라, 얘야. 너는 부자가 될 거야. 평생 아무한테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어. 아버지, 저는 싫어요. 이건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아내가 말했다. 그녀는 말하면서 암탉처럼 고개를 위아래로 세차게 흔들었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그런 제안을 하다니, 마이클, 부끄러운 줄 알아요. 이 애는 당신 딸이란 말이에요. 마이크는 그녀 쪽은 보지도 않았다. 받아들여! 그는 딸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받아들여 얼른! 네가 지는 일은 없다고 보장하마. 싫어요, 아버지. 어서 얘야, 받아들여. 마이크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었다. 그는 딸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반짝이는 강렬한 두 눈을 그녀에게 고정시키고 있었다. 딸로서는 저항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말하지만 지는 일은 없어. 장담해. 아버지, 꼭 이렇게 해야만 해요? 너한테 큰 돈을 안겨주는 거야. 자, 어서. 어떻게 할래, 루이즈? 할래? 그녀는 마지막으로 망설였다. 이윽고 그녀는 무력하게 어깨를 약간 으쓱이더니 말했다. 알았어요, 그럼. 질 위험이 없다고 맹세를 하신다니까. 좋아. 마이크는 소리쳤다. 좋았어. 그럼 내기가 성립된 겁니다. 그렇소. 리처드 프라또 루이즈를 보며 말을 이었다. 내기가 성립된 거요. 마이크는 즉시 포도주를 집어들더니 병을 기울여 자신이 잔에 술을 조금 따르고 흥분하여 종종 걸음으로 식탁 주위를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의 잔도 채웠다. 이제 모두 프랏을, 그의 얼굴을 지켜보고 있었다. 프랏은 오른손을 천천히 뻗어 잔을 코로 들어올렸다. 프랏은 나이가 쉰 정도였는데 호감이 가는 생김새는 아니었다. 어떻게 된 건지 얼굴에 입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다. 전문적인 미식가의 두툼하고 축축한 입술만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아랫입술은 가운데 부분이 축 늘어져 흔들거렸다. 맛감정가의 입답게 언제든지 술잔이나 음식을 받아들이기 위해 동그란 구멍을 열어놓고 있는 듯했다. 열쇠 구멍 같군. 나는 프라스의 입을 보며 생각했다. 실제로 그의 입은 축축하게 젖은 커다란 열쇠 구멍 같았다. 프라스는 잔을 천천히 코로 들어올렸다. 코끝이 잔으로 들어가더니 포도주의 표면을 살살 움직이며 냄새를 맡았다. 이어 잔에 든 포도주를 천천히 돌려 향기를 받아들였다. 그는 강렬한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눈을 감았다.
이제 그의 상반신 전체, 머리와 목과 가슴이 냄새를 맡는 거대하고 민감한 기계가 된 것 같았다. 이 기계는 킁킁거리는 코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걸러내고 분석하고 있었다. 마이크는 무관심한 척하며 의자에 등을 기대고 있었다. 그러나 한 동작도 놓치지 않았다. 그의 아내 스코필드 부인은 식탁 맞은편 끝에 새침한 표정으로 꼿꼿하게 앉아서 똑바로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부인의 딱딱한 표정은 못마땅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딸 루이즈는 의자를 약간 옆으로 움직여 미식가를 마주보았다. 그녀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프랏을 꼼꼼히 지켜보고 있었다. 냄새를 맡는 과정은 거의 1분간 지속되었다. 이윽고 프랏은 눈을 뜨거나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잔을 입으로 내리더니 내용물의 거의 반을 입에 넣었다. 그는 거기에서 동작을 멈추었다. 입에는 포도주가 가득했다. 그는 첫 맛을 보고 있었다. 이윽고 그는 입에 든 것 가운데 일부를 목 안으로 넘겼다. 포도주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의 목울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대부분은 아직 입 안에 남아있었다. 이어 프랏은 포도주를 더 삼키지 않고 입술 사이로 공기를 약간 들이마셨다. 공기가 입 안에서 술의 기운과 섞이더니 허파로 내려갔다. 그는 지그시 숨을 참았다가 코로 내뱉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혀 아래에서 굴리더니 씹었다. 포도주가 빵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로 씹고 있었다. 엄숙하고 인상적인 공연이었다. 정말 잘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프랏이 잔을 내려놓더니 분홍색 혀로 입술을 핥았다. 그가 말을 이었다. 그래. 아주 재미있고 귀여운 포도주로구만. 상냥하고 우아하고 뒷맛은 거의 여성적이네. 입안에 침이 넘쳐나는지 말할 때마다 가끔씩 그 맑은 액체가 탁자로 튀었다. 자, 이제 소거를 시작해야겠군. 신중하게 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라오. 많은 것이 걸려 있으니 말이오. 보통의 경우라면 아마 약간의 모험을 할 거요. 재빨리 비약을 해서 내가 선택한 포도밭 한가운데로 내려앉겠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신중하게 움직여야 하오. 안 그렇소? 그는 마이크를 쳐다보며 웃음을 지었다. 두툼하고 축축한 입술 위로 번지는 웃음이었다. 마이크는 마주 웃음을 짓지 않았다. 그럼 먼저 보르도의 어느 지역에서 이 포도주가 나왔느냐? 그것은 추측하기가 어렵지 않소. 생텐빌리옹이나 그라브에서 나왔다고 하기에는 진한 맛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오. 이것은 메도크가 분명하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소. 자, 그럼 메도크 가운데 어느 코뮌에서 나왔느냐? 그건 역시 소거법에 의해 어렵지 않게 판단을 내릴 수 있소. 마르고냐? 아니요, 마르고일 리도 없어. 마르고산 특유의 강렬한 향은 없어. 포이야크냐? 포이야크일 리도 없어.
포이야크라고 하기에는 너무 연약하오. 너무 상냥하고 수심에 차있지. 포이야크의 포도주는 그 맛이 거의 오만하다 할 수 있거든. 게다가 내 입맛으로 느끼기에 포이야크에는 약간의 힘이 들어있어. 포도가 그 지역의 땅에서 얻는 묘한 맛, 뭔가 탁하면서도 힘찬 맛이 있지.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아주 상냥한 포도주야. 새침을 떨고 수줍어하는 첫맛이야. 부끄럽게 등장하지. 하지만 두 번째 맛은 아주 우아하거든. 두 번째 맛에서는 약간의 교활함이 느껴져. 또 좀 짓궂지. 약간. 아주 약간의 탄인으로 혀를 놀려. 그리고 뒷맛은 유쾌해. 위로를 해주는 여성적인 맛이야. 이 약간 경솔하다 할 정도로 너그러운 기분. 이건 생줄리엥 코민 밖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 이건 틀림없이 생줄리엥의 포도주요. 프랏은 의자의 등을 기대며 가슴 높이로 두 손을 들어올리더니 양쪽 손끝을 살짝 맞추었다. 그는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건방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러 그러는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았다. 그저 집주인을 조롱하려는 것이었다. 나는 어느새 긴장이 되어 그가 말을 이어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루이즈가 담배에 불을 붙였다. 프랏은 성냥을 긋는 소리를 듣더니 그녀를 돌아보았다. 진짜로 화가 나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제발, 제발 그만두시오. 그건 역겨운 습관이오. 식탁에서 담배를 피우다니. 루이즈는 한 손에 불이 붙은 성냥을 든 채로 그를 쳐다보았다. 큰 눈이 느릿느릿 그의 얼굴로 움직이더니 그곳에 잠시 머물다가 다시 얼굴 밖으로 벗어났다. 경멸이 담긴 느린 동작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더니 성냥불을 불어 껐다. 그러나 불이 붙지 않은 담배는 그대로 들고 있었다. 미안하오. 하지만 식탁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참을 수가 없소. 그녀는 두 번 다시 그를 보지 않았다. 자, 어디 보자. 어디까지 했더라? 프랏이 말하고 있었다. 아, 그래. 이 포도주는 보르도산이고 메도크 지역의 생줄리엥 코뮌에서 온 거요. 여기까지는 좋아. 하지만 이제 좀 까다로운 부분에 이르렀어. 포도밭 이름을 맞추어야 하니 말이오. 생줄리엥에는 포도밭이 많고 이 집 주인이 아까 정확하게 말했듯이 이 밭의 포도주와 저 밭의 포도주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오. 하지만 어디 봅시다. 프랏은 다시 말을 끊고 눈을 감았다. 나는 지금 산지의 등급을 확인하려 하오. 그것만 할 수 있다면 이 전투의 반은 이긴 거지. 자, 어디 보자. 이 포도주는 분명 1등급 포도밭에서 나온 것은 아니오. 2등급 포도밭도 아니야. 이것은 훌륭한 포도주가 아니야. 이 포도주의 품질에는 뭐냐? 그거 무엇이냐? 광채. 힘이 빠져 있어. 하지만 3등급 포도밭이라면 그래. 3등급일 수는 있지. 하지만 3등급도 아닌 것 같아. 우리는 이 포도주가 좋은 해에 나온 거라고 알고 있어. 주인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건 이 포도주에 약간은 아첨을 하는 걸 거요. 여기서 조심해야 돼. 아주 조심해야 돼. 브랏은 잔을 들더니 조금 더 마셨다. 그래. 브랏은 입술을 빨더니 말을 이었다. 내가 맞았어. 이건 4등급 포도밭이야. 이제 확신할 수 있어. 아주 좋은 해에 4등급 포도밭에서 재배한 포도. 사실 위대한 해에 재배된 거지. 바로 그 점 때문에 잠시나마 이 포도주에서 3등급, 심지어 2등급 포도밭 맛이 났던 거야. 좋아. 이제 훨씬 나아졌어. 자, 우리는 이제 정답에 다가가고 있어. 생줄리엔 코뮌의 4등급 포도밭은 어디일까? 그는 다시 말을 끊더니 잔을 들어올렸다. 그는 흔들거리는 아랫입술에 잔의 가장자리를 갖다 대고 있었다. 순간 나는 그 혀가 쑥 나오는 것을 보았다. 분홍색의 가는 혀였다. 혀끝이 포도주 속으로 들어가는가 했더니 빠른 속도로 얼른 다시 입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역겨운 모습이었다. 잔이 입에서 떨어졌는데도 눈은 감은 채였다. 얼굴은 바짝 긴장되어 있었다. 오직 입술만 움직이고 있었다. 축축하고 물컹한 두 개의 고무 조각처럼 좌우로 엇갈려 미끄러지고 있었다. 역시 그렇구먼. 프라시 소리치더니 말을 이었다. 중간 맛의 탄인. 순간적으로 혀를 휘어잡는 떫은 맛. 그래, 그래, 물론이지. 이제 답이 나왔어. 이 포도주는 베슈벨 근처의 작은 포도밭 가운데 한 곳에서 나온 거요. 이제 기억이 나는군. 베슈벨 지구. 강과 작은 폭우. 폭우 바닥에는 흙이 쌓여 이제는 포도주 배들이 들어오지 못하지. 베슈벨. 하지만 진짜로 베슈벨 그곳일까?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절대 그렇지 않아. 하지만 그곳과 아주 가까운 곳이야. 샤토 탈보? 탈보일까?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잠깐 기다려보시오. 프랏은 포도주를 다시 조금 들이켰다. 내 눈초리 쪽으로 보이는 마이크 스코필드의 몸은 탁자 쪽으로 점점 기울고 있었다. 입은 약간 열려 있었고 작은 눈은 리처드 프랫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아니야. 내가 틀렸어. 탈보가 아니야. 탈보 것이라면 이 포도주보다는 약간 더 빨리 앞으로 튀어나오지. 열매가 표면에 더 가깝단 말이야. 이것은 34년도 산이라면 나는 그럴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탈보일 리가 없어. 하지만 그래. 하지만 이건 베슈벨과 탈보 그 둘에 가까워. 아주 가까워. 따라서 포도밭은 그 둘 사이쯤일 게 틀림없어. 자, 그럼 어디일까? 프랏은 망설였다. 우리는 다음 말을 기다리며 그의 모습을 살폈다. 이제 모두, 심지어 마이크의 부인마저 프랏을 보고 있었다. 하녀가 야채 접시를 내 뒤의 식기 받침대에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다. 정적을 깨지 않으려고 살며시 내려놓고 있었다. 아! 프랏이 소리쳤다. 찾았어. 그래, 찾은 것 같아. 프랏은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마셨다. 이어 잔을 입가에 올린 채
마이크를 보며 웃음을 지었다. 느릿느릿하고 매끄러운 웃음이었다. 마침내 프랏이 말했다. 이게 뭐냐? 이건 귀여운 샤토 브라네크 듀크리오. 마이크는 꽉 끼는 옷을 입은 듯한 표정으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연도는 1934년이요. 우리는 모두 마이크를 보았다. 그가 바구니 병을 돌려 상표를 보여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게 최종 답안입니까? 마이크가 물었다. 그래, 그런 것 같소.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그렇소. 이름을 다시 한번 말해 주시겠습니까? 샤토 브라네크 듀크리오. 아주 작고 귀여운 포도밭이지. 그리고 오래된 작은 성. 아주 잘 알고 있어. 왜 단번에 알아내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군. 어서요, 아버지. 루이즈가 말하고 있었다. 어서 병을 돌려 상표를 보여주세요. 집 두 채를 갖고 싶어요. 잠깐. 마이크가 말했다. 잠깐만 기다려라. 그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당황한 표정이었다. 갑자기 얼굴이 붓고 창백해진 것 같았다.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마이클! 그의 아내가 식탁 맞은편에서 날카로운 소리로 그를 부르더니 물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좀 빠져 죽으려, 마거릿. 제발 좀. 리처드 프랏은 마이클을 보고 있었다. 입에는 웃음이 떠올랐고 작은 눈은 반짝거리고 있었다. 마이크는 아무도 보지 않았다. 아버지! 딸이 괴로운 표정으로 소리쳤다. 아버지, 설마 저 사람 말이 맞았다고 말하려는 건 아니겠죠? 자, 자, 걱정 말거라 얘야.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 마이크가 말했다. 그 다음에 마이크가 한 말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의 가족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한 말이었던 것 같다. 그는 리처드 프랏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합시다, 리처드. 우리 둘이 옆방으로 가서 잠깐 얘기를 좀 하는 게 어때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소. 내가 원하는 건 그 병의 상표를 보는 것뿐이요. 그것이 프라스의 대답이었다. 그는 이제 누가 이겼는지 알고 있었다. 그의 태도에는 승자의 고요한 오만이 내비치고 있었다. 여차하면 얼마든지 비열하게 나올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뭘 기다리는 거요? 그가 마이크에게 말하고 있었다. 어서 병을 돌리시오. 일이 벌어진 것은 그 순간이었다. 하녀, 하얀색과 검은색이 섞인 제복을 입은 작고 허리가 꼿꼿한 하녀가 손에 뭔가를 들고 리처드 프란 옆에 서 있었다. 이거 선생님 것 같은데요. 프랏은 흘끗 돌아보았다. 하녀가 내민 손에는 가느다란 뿔테안경이 들려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런가? 그런지도 모르겠네. 잘 모르겠소. 맞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거예요. 하녀는 나이가 많은 여자였다. 예순보다는 일흔 쪽에 더 가까웠다. 마이크의 집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이었다. 그녀는 안경을 식탁에 내려놓았다.
프랏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안경을 집어들어 가슴 호주머니의 하얀 손수건 뒤에 꽂았다. 그러나 하녀는 물러가지 않았다. 그녀는 리처드 프랏의 약간 뒤쪽 옆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녀의 태도. 그렇게 작은 몸으로 꼼짝도 않고 꼿꼿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도 모르게 갑자기 불안을 느끼며 그녀를 지켜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의 늙은 잿빛 얼굴에는 서리가 내린 듯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입은 앙 다물고 작은 턱은 쑥 내밀고 있었다. 두 손은 앞으로 꽉 모아 쥐고 있었다. 머리에 쓴 이상한 모자와 제복 앞쪽의 반짝거리는 하얀 천 때문에 꼭 가슴에 하얀 털이 난 성난 작은 새처럼 보였다. 그걸 스코필드시 서재에 놓고 가셨더군요. 그녀가 말했다. 의도적으로 예의를 차리고 있어 목소리가 부자연스러웠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스코필드시 서재의 녹색 서류장 위에 있던데요, 선생님. 아까 저녁 식사 전에 혼자 거기에 들어가셨을 때 놓고 오신 겁니다.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그녀가 하는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는 데는 몇 분이 걸렸다. 그 뒤에 이어진 정적 속에서 나는 마이크가 천천히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다. 얼굴에는 핏기가 돌아오고 눈은 크게 벌어졌다. 그의 입꼬리가 비틀리는가 싶더니 콧구멍 근처에 위험한 흰빛이 번져가기 시작했다. 마이클! 그의 아내가 말하고 있었다. 진정해요, 마이클. 여보, 진정해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들으시면서 내내 과연 누가 내기에서 이길지 마음속으로 짐작을 해보셨나요? 그리고 짐작하신 대로 맞으셨나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과연 누가 이길지 흥미진진했었습니다. 제가 마이클이라면 전 그 하녀에게 속임수를 쓴 리차드 프라색에서 받을 집 두 채 중 한 채를 기꺼이 줄 것 같습니다. 사실 두 채를 다 줘도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마터면 딸을 잃을 뻔했으니까요. 이런 내기는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지금까지 로알드 달의 단편소설 맛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은 고양이' 에드가 앨런 포. 이제 내가 쓰려고 하는 매우 끔찍스럽기는 하나 지극히 솔직한 이야기에 대하여 나는 독자들이 믿어주기를 원하지도 않거니와 굳이 믿어주기를 간청하지도 않는다. 바로 나의 정신작용조차도 사실임을 부정하려 하는 이러한 사건을 딴 사람에게 믿어달라고 간청한다면 나야말로 미치광이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나는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꿈을 꾸고 있지도 않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그렇지만 내일 나는 죽어야 될 몸이다.
그러기에 오늘 중으로 내 영혼의 짐을 벗어버리고 싶다.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원하는 것은 오로지 한 가정 속에서 발생한 일련의 단순한 사건을 솔직하고 간결하게 구구한 설명을 빼고 세상 사람들 앞에 공개하고 싶을 뿐이다. 이 사건들은 결과적으로는 나를 공포에 떨게 하였고 고민을 안겨주었으며 파멸시키고야 말았다. 그렇지만 나는 그 사건을 설명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 사건이야말로 나에게는 공포 이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준 것이 없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건은 공포스럽다기보다는 오히려 기괴한 인상만을 줄 것이다. 어쩌면 머지않은 장래에 나의 환상을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실로 간주해버리고 말 그런 머리를 가진 주인공이 나타날지도 모른다. 어쩌면 나보다 훨씬 냉정하며 논리적이고 좀처럼 흥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공포에 떨며 엮어나가는 이 사건의 전후 주의 배경을 살펴보고는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과관계에 불과하다고 여기고 말지도 모른다. 소년 시절부터 나는 성품이 매우 온순하고 인정이 많기로 유명했었다. 나의 성품은 얼마나 온순했던지 내 친구들의 놀림감이 될 정도였다. 나는 유별나게도 짐승을 좋아했기 때문에 양치는 나에게 수많은 온갖 애완동물들을 사주셨다. 그러한 동물들과 함께 나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들에게 먹이를 주거나 포옹해 주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었다. 그러한 성품은 내가 커서도 계속 갖게 되어 어른이 된 뒤에도 나의 제일 큰 쾌락의 요소가 되었다. 충실하고 영리한 개에게 애착을 가진 일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애정에서 우러나오는 즐거움이 과연 어떤 것인가? 얼마나 강렬한 것인가를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으리라. 이러한 짐승들이 이기적이 아닌 희생적 애정이야말로 단지 사람이라는 한낱 이름뿐인 존재들의 하찮은 우정이라든지 백직장 같은 신의를 자주 겪어본 사람에겐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는 것이다. 나는 일찍 결혼했다. 그리고 아내에게서 나와 비슷한 성격을 발견하고는 행복하게 여겼다. 내가 동물들을 아주 좋아하는 것을 보고 아내는 기회 있을 적마다 귀여운 동물들을 사들였다. 우리는 새를 비롯하여 금붕어, 멋진 개, 토끼, 작은 원숭이, 그리고 한 마리의 고양이를 길렀다. 이 고양이야말로 유난히 크고 아름다웠으며 온몸이 새까만 것이었는데 사람 뺨치게 영리하였다. 그 영리한 점에 대하여 얘기라도 하게 되면 마음속으로는 적지 않이 미신에 빠져있는 아내는 을의 검정고양이는 모두 둔갑을 한 마녀라는 옛 전설을 들추어냈다. 그 점을 아내가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지금에 와서 얼핏 생각이 났기 때문에 별다른 뜻 없이 이야기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플루토. 이것이 고양이의 이름이었다. 플루토는 내가 아끼는 고양이였고 또한 놀이 친구였다. 이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일은 내가 도맡았는데 이놈은 내가 가는 곳이면 집안에서든 어디든지 따라다녔다. 외출을 할 때도 뒤따라오기 때문에 쫓아버리기에 진땀을 빼야만 했다. 이런 상태로 우리들의 우정은 여러 해 동안 계속되었으나 그 사이에 내 기질과 성격은 음주벽이라고 하는 악마 때문에 입에 담기에 수치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매우 급격하게 악화되어 버렸다. 날이 갈수록 나의 성격은 침울해졌고 발끈하는 성미가 남의 감정은 염두에도 두지 않게 되었다. 아내에 대해서도 거리낌 없이 입에 올리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 끝내 나는
아내에게 손찌검까지 하게 되었다. 물론 내가 아껴주는 동물들에게도 그런 나의 기질의 변화가 미치지 않을 리 없었다. 나는 동물들을 돌봐주기는커녕 학대를 하게 되었다. 토끼나 원숭이 혹은 개가 무심히 또는 귀여움을 받으려고 내게 가까이 오기만 하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호되게 학대를 했다. 그러나 플루토에게만은 아직 학대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병은 점차 더 심해갔다. 도대체 알코올 중독에 비길 만한 병이 또 어디 있으랴. 마침내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공연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앙탈을 부리는 플루토. 이 플루토에게까지도 나의 고약한 성미의 희생물이 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내가 잘 다니는 술집에서 잔뜩 취해가지고 집에 돌아오니까 고양이가 어쩐지 나를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고양이를 획 붙들었다. 그러자 고양이는 나의 난폭한 행동에 놀라서 앞발로 내 손에 상처를 냈다. 순간 악마와도 같은 분노가 나를 휩쌌다. 나는 제정신을 잃었다. 나의 원래의 영혼은 단숨에 내 몸으로부터 빠져나가고 그 대신 술에 젖은 잔인한 악의가 내 육신의 구석구석까지 찡하니 번졌다. 나는 조끼 주머니에서 주머니카를 꺼내어 편 다음 가엾은 동물의 모가지를 움켜잡고 한쪽 눈알을 눈자위로부터 잔인하게 도려냈다. 이런 저주스러운 흉측한 행동을 글로 엮자니 내 얼굴은 달아오르고 내 몸은 화끈거리며 몸서리마저 처진다. 이튿날 아침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한밤을 자고 전날 밤의 술기운이 싹 가셨을 때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 나는 공포와 후회가 반반 섞인 감정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고작 막연하고 미약한 감정에 지나지 않았을 뿐 내 영혼을 일깨우지는 못했다. 나는 또 다시 포금을 하게 되었고 머지않아 그러한 못된 짓에 대한 기억은 깡그리 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러는 동안에 고양이의 상처는 차차 아물게 되었다. 눈알을 도려냈던 눈자위는 정말 끔찍한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고양이는 조금 더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고양이는 전처럼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의례 그러리라고 여긴 것이지만 고양이는 내가 가까이 다가서기만 하면 소스라치게 놀라며 달아나 버렸다. 전에는 나를 그렇게도 잘 따르던 짐승이 이렇게 분명히 나 자신을 싫어하는 것을 보자 처음에는 아직 옛날의 우정이 남아있는 탓으로 슬퍼졌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당장 괘씸하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그와 동시에 내가 끝내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저지르고 말 것 같은 삐뚤어진 생각이 솟아올랐다. 이러한 삐뚤어진 생각에 대해서는 별로 학문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삐뚤어진 생각이란 인간 본성의 원시적인 충동의 하나인 것이며 인간의 성품을 좌우하는 불가분의 기본적 성능 또는 기본적인 감정의 하나임을 나는 굳게 믿는다. 단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들은 그러한 금지된 비열한 짓 또는 어리석은 짓을 수없이 거듭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가장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오직 법률이 어떠하다는 것을 아는 까닭만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범하려는 것은 아닐까. 거듭 말하거니와 이런 비뚤어진 생각은 끝내 나에게 마지막 파멸을 가져오고야 말았다. 아무 죄도 없는 짐승에게
나는 한층 더 심한 학대를 계속했고 결국에는 극단에 이르기까지 계속해 나가게 된 것은 인간 본래의 영혼에 거역하고 싶은 본래의 천성을 짓밟고 싶은 다만 악만을 위해서 악을 저지르고 싶은 이 불가해한 욕구 때문이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잔인하게도 고양이 목에다 올가미를 걸어 나뭇가지에다 그것을 매달았다.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후회를 하면서 매달았던 것이다. 이 고양이가 나를 굉장히 따랐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화낼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이 죄. 만일 그런 일이 있을 수만 있다면 가장 자비롭고 가장 두려우신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심조차 미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나의 불멸의 영혼을 쫓아낼 만큼 영혼을 위험한 경지에 도달하게 하는 무서운 죄를 범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고양이를 매단 것이다. 이런 잔인한 짓을 저지른 날 밤 나는 불이야 하는 고함 소리에 잠에서 깼다. 내 침대의 커튼이 타오르고 있었다. 집 전체가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이 화재로부터 아내와 하인과 나 세 사람은 가까스로 빠져나왔다. 모든 것이 타버렸다. 나의 모든 재산이 사라져버렸으므로 나는 절망에 빠졌다. 나는 이 재앙과 그 못된 행동과의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를 찾으려 할 만큼 나약한 생각은 없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일련의 사실을 소상하게 말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사소한 부분일지라도 무엇 하나 설명을 불충분하게 남겨두고 싶은 마음은 없다. 불이 난 이튿날 나는 불난 자리에 가보았다. 벽은 오직 한 군데를 빼놓고는 딴 곳은 모두가 무너져 있었다. 그 한 군데라는 곳은 집의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내 침대 머리 쪽의 그다지 두껍지 않은 칸막이 벽이었다. 벽의 회를 바른 곳이 불에 상당히 견디어낸 것을 보면 근간에 새로 발랐기 때문이리라. 그런데 이 벽 주위에서 사람들이 그 벽의 한쪽에 유난히 신경을 쓰며 열심히 살피고 있었다. 참으로 이상하다. 기묘한 걸. 그 밖에 다른 비슷한 표현들이 나의 호기심을 끌었다. 그곳으로 다가선 나는 그 벽의 하얀 거죽에 마치 얇게 조각이라도 한 것 같은 커다란 고양이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모양은 놀랄 만큼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다. 고양이 목에는 밧줄까지 걸려 있었다. 처음으로 이 유령, 나에게는 그렇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이 유령을 보았을 때 형언할 수 없는 놀라움과 공포를 느꼈다. 그러나 끝내 나는 다시 지난 일을 생각하며 자위했다. 그 고양이는 내가 기억하건대 집 근처의 정원에 매단 것이었다. 불이야 소리에 이 정원에는 곧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나뭇가지에 매달린 고양이의 줄을 끊고 그 시체를 창문이 열린 내 방으로 던진 것이다. 그것은 필시 잠들어 있는 나를 깨우기 위해서 한 짓이리라. 내 잔인한 소행으로 희생된 고양이의 시체는 얼마 전에 새로 칠한 벽에 부딪히면서 맞은편 벽이 무너지며 떨어지는 통에 압착되어 붙어버린 것임에 틀림이 없다. 벽의 석회는 불꽃과 동물의 시체에서 나오는 암모니아의 작용에 의해 드디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대로의 고양이의 초상을 만들어낸 것이리라. 방금 자세히 말한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 양심에는 무언가 거리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성으로서는 별 괴로움 없이 설명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 상상력 속에는 심각한 인상을 남기지 않을 수 없었다. 여러 달 동안 그 고향의 환영은 아무래도 지워버릴 수가 없었고 그동안 내 마음에는 후회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으나 무언가 꼬집어 말할 수 없는 야릇한 감정이 솟았다. 그런 감정은 그 짐승을 잃은 것을 애석하게 여기게까지 되었다. 그리하여 그 고양이를 대신할 만한 역시 똑같은 고양이이거나 아니더라도 다소 닮은 애완동물을 요즘 번질나게 드는 선술집 같은 곳에서라도 찾아내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아주 고약하기로 소문이 난 어떤 소굴에 얼큰히 취해서 앉아 있었는데 그 방에서 제일 가는 가구라고 할 수 있는 지인인지 혹은 럼인지의 술통 위에 얹혀져 있는 무언가 시커먼 것이 문득 내 눈을 끌었다. 나는 몇 분 전부터 이 큰 술통 위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 위에 얹힌 것을 지금까지 알지 못했다니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 곁으로 다가가서 그것을 손으로 만져보았다. 그것은 한 마리의 검은 고양이였다. 플루토만큼이나 큰 것으로 다만 한 가지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점에서 그놈과 꼭 닮았다. 플루토는 몸 전체 어디에도 흰 곳이라고는 없었다. 그러나 이 고양이는 온 가슴팩이 전체에 걸쳐 커다란 그러나 어쩐지 윤곽이 확실치 않은 하얀 반점을 지니고 있었다. 내가 손으로 건드리자 고양이는 금세 몸을 일으키고는 커다란 소리로 목청을 울리면서 내 손에다 몸을 비비대는 꼴이 자기를 알아주어서 반갑다는 신용이었다. 바로 이놈이야말로 내가 찾던 고양이다. 당장에 나는 주인에게 이 고양이를 사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주인은 이 고양이는 자기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전혀 알지 못하며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일이 없었다고 말하였다. 나는 고양이를 계속 애무해 주었다. 그리고 내가 집으로 돌아갈 차비를 하니까 고양이는 나를 따라서 가고 싶어하는 눈치를 나타내 보였다. 나는 그대로 내버려 둔 채 걸어가면서 이따금 몸을 굽혀 고양이를 애무해 주었다. 집에 돌아오자 고양이는 당장 길이 들었고 따라서 고양이는 아내의 온갖 사랑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얼마 가지 않아서 이 고양이에 대하여 실증이 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의 일이었다. 그러나 도대체 무슨 까닭에 그렇게 되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으나 이 고양이가 분명히 나를 따른다는 사실이 도리어 실증을 일으키게 했고 나를 귀찮게 하고야 말았다. 이러한 실증과 귀찮다는 생각은 조금씩 커져서 결국에는 격렬한 증오로 변했다. 나는 이 고양이를 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떤 수치스러운 생각과 함께 전날의 잔악한 행동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고양이를 육체적으로 학대하는 것만은 주저했다. 몇 주일 동안인가 때리지도 않았거니와 그렇다고 난폭하게 학대를 가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차차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말할 수 없이 혐오하면서 고양이를 바라보게 되었고 마치 몹쓸 병에 걸린 환자의 호흡을 피하듯이 그 보기 싫은 몰골을 말없이 피해버리게까지 되었다. 이 고양이에 대해 내 증오감을 갖게 된 것은 그것을 데리고 온 이튿날 아침에 플루토와 마찬가지로 이 고양이도 역시 한쪽 눈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눈이 없다는 이 사실이 아내의 경우에는 고양이를 점점 더 사랑스럽게 생각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이미 말한 것처럼 아내는 한때 내가 지녔던 남다른 특징이 있었으며 또한 더없이 순박하고 순수한 온갖
나의 기쁨의 원천이기도 했던 인정미가 넘치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내가 고양이를 싫어하는 것에 반해 고양이는 일방적으로 나를 더욱 따르는 것 같았다. 고양이가 나를 좋아하며 따르는 정도는 내가 독자들을 이해시키기 곤란할 지경이었다. 내가 앉으려 하면 의자 밑에 웅크리거나 무릎 위에 뛰어올라서 징그럽게 핥거나 몸을 비벼대었다. 일어서서 걸음을 걸으려고 하면 다리 사이로 끼어들어서 그 때문에 내가 곤두박질을 하게 되고 또는 그 길고 날카로운 발톱으로 내 옷을 핥히면서 내 가슴께까지 기어오르는 것이었다. 그런 때에는 단숨에 쳐 죽이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런 짓만은 꾹 참곤 했다. 한편으로는 그 전의 죄진 것이 생각나기 때문이었으나 그러나 무엇보다도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 짐승이 끔찍이도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 두려움은 정확하게 말해서 내 몸에 위험이 미친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기분은 아니었다. 다만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꼭 지적하여 말할 수가 없을 뿐이다. 고백하기조차 부끄러운 노릇이긴 하나 사실 이 중죄수의 독방 속에서도 고백하기가 부끄러운 노릇이지만 이 짐승이 나에게 환기시키는 두려움은 거의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어떤 망상에 의해서 더욱 커진 것이었다. 그것에 대해선 이미 말했지만 이 고양이의 하얀 털의 반점, 이 괴성한 고양이와 내가 죽인 고양이와의 오직 하나의 확실한 차이점인 하얀 털의 반점의 특징에 대해서 아내는 여러 번 내게 주의를 불러일으켰다. 독자는 이 반점이 큰 것이기는 하지만 본래 그 윤곽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주 천천히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그러나 오랜 기간 내 이성이 마비된 것이라고 극력 믿으려고 애쓰기도 했으나 이 반점은 마침내 아주 분명한 윤곽을 이루게 되었다. 이제 와서 그것은 그 이름만 입에 올려도 몸서리가 처지는 어떤 물체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짐승을 미워하게 되었고 두렵게 여기게 되었으며 마음을 다잡을 수만 있다면 없애버리고 싶었다. 그렇다. 이제 와 보니 그것은 그 무서운 등골이 오싹해지는 그 교수대, 오, 공포와 범죄의 고민과 죽음의 두렵고도 비참한 형틀의 형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의 비참한 처지는 결코 다른 사람은 겪을 수 없는 처지나 전락에 도달했다. 더구나 한 마리의 짐승이 내가 비록 제 친구를 보잘것없이 죽여버렸다고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본떠서 만들어 놓은 인간인 나에게 이처럼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다니. 오, 낮이나 밤이나 내 마음엔 안식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다니. 낮에는 그 짐승이 잠시도 나를 혼자 있게 하지 않았고 밤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악몽에 눈물칠 사이도 없이 나를 소스라쳐 깨어나게 해서 그 짐승이 뜨거운 숨결이 얼굴을 뒤덮고 그 육중한 무게로 쫓아버릴 수 없는 악몽의 화신이 끊임없이 내 가슴을 내리누르는 것을 느껴야만 했다. 이러한 고통의 압박으로 인해 그나마 아직 미미하게 남았던 나의 착한 마음마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흉악한 생각이 더 이상 피할 데 없는 극악무도한 생각만이 나의 유일한 친구가 되었다. 평소의 나의 울적한 기질은 차차 모든 사물과 모든 인간에 대한 미움으로 바뀌었다. 그러는 동안에 이따금 도저히 억누를 수 없는 돌발적인 광란의 발작으로 아무 이유도 없이 몸부림을 쳤고 그때마다 불쌍한 내 아내는 아무런 불평도 없이 그런 고통을 꾹 참고 견디며
피해를 입어야 했다. 우리는 빈털터리가 되어 하는 수 없이 우리 소유의 낡은 집에 살았는데 어느 날 아내는 집안일로 나를 따라서 지하실로 내려갔다. 고양이도 나를 따라서 가파른 계단을 내려오다가 하마터면 나를 곤두박질치게 할 뻔했으므로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나는 지금까지 어린애처럼 참으면서 집어삼켰던 두려움마저 잊어버리고 울컥 치미는 분노 때문에 도끼를 번쩍 쳐들어서 고양이를 콱 찍어 내리려고 했다. 마음 내키는 대로 내리쳤다면 물론 단숨에 고양이는 숨이 끊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아내가 말리는 통에 내리치지 못했다. 나는 방해를 받은 것에 자극되어 악마도 당할 수 없는 격분에 휘말려서는 아내가 잡은 팔을 뿌리치고는 아내의 머리를 도끼로 내리찍고 말았다. 아내는 끽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져 죽어버렸다. 이런 참혹한 살인을 저지르고 나자 나는 곧 빈틈없이 신중하게 시체를 감추는 일에 착수했다. 낮이건 밤이건 간에 이웃사람에게 들키지 않고 이 집안에서 시체를 내갈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여러 가지 계획을 머리에 떠올려 보았다. 시체를 토막토막 잘라서 그것을 불에 태워버리려고도 생각했다. 혹은 앞뜰에 있는 우물에다 던져놓는 일이라든가 상품처럼 포장을 해서 상자에 넣은 다음 일꾼들을 시켜서 집에서 내갈 것을 생각해보기도 했다. 그러나 드디어 이러한 방법보다도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게 되었다. 즉, 시체를 지하실의 벽 속에 넣고 발라버리기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기록에도 있듯이 중세기의 승려들이 자기네가 죽인 사람들을 벽 속에 넣고 발라버린 것과 같은 방법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이 지하실이 안성맞춤이었다. 벽은 서투르게 쌓아 올려진 데다가 흙손질마저 변변하게 하지 못한 채 최근에 회로 살짝 발라버린 것이 지하실 안의 습기 때문에 아직도 굳어있지 않았다. 더구나 벽 한쪽은 장식용의 굴뚝이 아니면 난로를 설치했던 쑥 비어져 나온 곳으로서 그곳은 이미 메워져 있어서 지하실의 다른 곳과 비슷하게 되어 있었다. 그 부분의 벽돌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시체를 밀어넣은 다음 누가 보든지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전처럼 모두 발라버린다는 것은 쉬운 노릇이라고 나는 확신했다. 이와 같은 나의 계획에는 빈틈이 없었다. 쇠지렛대를 가지고 손쉽게 벽돌들을 뜯어낸 다음 그 벽 안에다 시체를 기대 세워서 쓰러지지 않도록 손질을 하고는 별로 힘들이지 않고 전과 같이 그대로 벽을 쌓아 올렸다. 반죽한 회와 모래 그리고 털럭을 마련해다가 조심조심 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벽돌과 벽돌 사이의 벽을 아주 꼼꼼하게 발랐다. 일을 끝낸 다음 나는 만사를 훌륭하게 해냈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벽에다 손을 댄 흔적이라고는 조금도 찾을 길이 없었다.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들까지도 정성을 들여 말끔히 주워냈다. 나는 의기양양하게 주위를 둘러본 다음 혼자서 중얼거렸다. 자, 이만하면 헛수고를 한 것은 아니겠지. 다음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은 이와 같은 불행을 자아내게 한 그 짐승을 찾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마침내 나는 그 짐승을 찾아내서 죽여버리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순간에 고양이가 있기만 했더라면 고양이의 운명이 어찌 되었을 것인가는 너무도 뻔한 일이었다. 그렇지만 그 약삭빠른 짐승은 그처럼 내가 무섭게 화를 낸 데 겁을 집어먹었던지
현재와 같은 기분을 가진 내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꼴도 보기 싫던 짐승이 자취를 감추자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아늑하고도 홀가분한 기분은 그야말로 묘사한다거나 상상하기조차 힘들었다. 그날 밤에도 고양이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그 짐승이 집에 들어온 뒤로 최소한 하룻밤만은 푹 잠을 잘 수 있었다. 마음속에 살인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서도 잠을 잔 것이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으나 역시 나를 괴롭혔던 상대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다시금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숨을 내쉬었다. 괴물은 겁을 먹고 내 집에서 영영 도망갔구나. 다시는 그 짐승을 보지 않게 되겠지. 나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내가 저지른 그 어마어마한 범죄에 대해 죄의식마저도 별로 나를 괴롭히지 못했다. 몇 차례의 심문을 받긴 했으나 거뜬히 대답해냈다. 가택수색까지 받았어도 물론 무엇 하나 드러나지 않았다. 앞으로의 행복이 틀림없이 보장되었다고 나는 생각했다. 암장을 한 지 나흘째 되던 날, 뜻밖에도 경관대가 집에 몰려와서 다시금 건물을 엄중하게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체를 숨겨둔 곳을 알 까닭이 없다고 나는 굳게 믿었기 때문에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경관들이 수색하는 동안 개가 입회할 것을 명령했다. 경관들은 구석구석까지 한 곳도 빼놓지 않고 조사했다. 그리하여 최후로 그들은 이번까지 세 번째인지 네 번째로 다시 지하실로 내려갔다. 나는 까딱도 하지 않았다. 내 심장은 마치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이 편안하게 잠자고 있는 사람처럼 조용히 뛰고 있었다. 나는 지하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걸었다. 가슴에 팔짱을 낀 채 태연히 왔다 갔다 했다. 경관들은 아주 만족한 듯이 떠날 준비를 했다.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나의 기쁨은 감당하기 힘들 만큼 강렬했다. 나는 보란듯이 무언가 한마디 해서 자신이 무죄라는 것에 대해 경관들에게 확신시키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여러분! 하고 드디어 나는 계단을 향해 올라가는 일행을 불렀다. 여러분들이 혐의를 풀어주어서 정말 기쁘기 그지없군요. 나는 여러분의 건강을 빌는 동시에 좀 더 예의를 지켜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집은 썩 잘 지어진 집이옵시다. 아무것이나 간에 태평스럽게 짓거리고 싶어 견딜 수 없었으므로 무슨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지조차 몰랐었다. 아주 잘 지은 집이라고 해도 좋겠지요. 이 벽돌은, 아니, 여러분, 돌아가시는 건가요? 이 둘레의 벽돌은 아주 튼튼합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공연이 미치광이처럼 허세를 부리고 싶어 사랑하는 아내의 시체가 있는 바로 그 부분의 벽돌벽을 나는 손에 쥔 단장으로 쾅 하고 두들긴 것이다. 하지만 하느님이시여, 저를 보호하사 마귀의 도가로부터 구해주옵소서. 벽을 두들긴 울림이 침묵 속으로 가라앉자마자 곧 무덤 속으로부터 응답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닌가. 처음에는 어린애가 흐느껴 우는 것 같은 목이 맨 듯한 짤막짤막한 울음소리인가 싶었는데 드디어 그것은 길고 긴 연속적인 외치는 소리로, 사람 소리라고는 인정할 수 없는 고함치는 소리로, 울부짖는 듯한 소리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저주받은 사자들과 그것을 기뻐하는 악마들이 함께 뒤범벅이 돼서 공포와
승리가 반반씩 섞인 지옥이 아니고서는 들을 수조차 없는 그런 고통의 외침으로 울려오는 것이었다. 그때 내 기분이 어떠했는가를 말한다는 것은 부질없는 노릇일 것이다. 나는 아찔해서 그만 맞은편 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그때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경관대는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해 착 달라붙듯이 까딱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여섯 남자의 억센 팔이 그 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벽은 모조리 부서져 떨어졌다. 어느덧 몹시 썩고 피가 엉겨붙은 시체가 모든 사람의 눈앞에 곧바로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시체의 머리 위에는 새빨간 주둥이를 딱 벌린 채 불같은 노여움에 왼눈을 번뜩이면서 그 두려운 고양이가 나를 살살 꿰어 살인을 하게 하고 또한 다시 울음소리를 터뜨려서 나를 교수형 집행인의 손으로 넘기고만 그놈이 앉아있었다. 나는 무덤 속에다 그 괴물을 쳐놓고 벽을 발라버렸던 것이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조금은 무서운 이야기였죠. 에드가 앨런 포우의 검은 고양이를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